갤럭시노트 쓰세요. 애국자예요.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 쓰면 애국노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자주 좀 불러주세요. 매주 오는 거 어때?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인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 다음 달에 막 두 번 오는 거 같은데. 다음 달에 두 번? 아 켰지 지금. 다음 달에 왜 두 번 오지? 뭐 내 뒤에 예은이야? 응? 왜 몰랐던 것처럼. 이미 다 파악하고 왔으면서. 예은이야? 예은이 오랜만에 보겠네. 몇 시 오지? 아 오늘? 끝나고 또 앉았다가 그러면. 배하 오랜만이에요. 이 티가 안 보이네. 티를 보여줘야지.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 우베시살. 왜 또 가려? 일부러 가까이 왔는데. 팡팡팡! 티셔츠 하나 사주고 싶네. 맨날 이 티셔츠만 하와이 티셔츠 다섯 개 있어요. 여자친구가 사준 거잖아. 어. 아, 이거는 제가 뉴욕에서 산 거고 그때 뉴욕. 입으셨던 아, 너 파란색. 취향 자체가 하와이안인 거야? 여자친구가 사줘서 억지로 입는 게 아니라? 아, 원래 입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해 하고 그때 한번 아. 동남아 본인이 갔었을 때. 아, 네가 먼저 그런 거구나. 네.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말할 때는 각도가 맞아 근데. 아, 그래? 맞대요. 네. 뉴욕 갔다 왔어요? 누구랑? 그때 친구 2013년. 진짜 오래됐네. 배하 나도 뭔가 유하, 패션 방아 패션은 이제 좀 투자해야 되는데 그치?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 아니? 그렇긴 한데. 형 옷 별로 관심 없죠 패션에? 전혀 없어. 형이 옷을 제일 잘 입을 때는 언제인지 알아? 연애 대상 시상식 때. 턱시도? 그거는 갖다 주니까. 어. 그거 말고는 못 입잖아. 그때 멋있던데. 그때는 머리도 까야 되고. 왜냐면 턱시도는 머리, 이마를 가리면 좀 이상하더라고. 남자는 수트지 수트. 수트는 자주 입으니까. 근데 뭐 목소리가 이미 어, 꺼진 것 같은데. 목소리가 형 명품인데 무슨. 어 오늘 자는데 에어컨에서 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아 진짜? 집에서? 나 처음에 불난 줄 알았어. 따닥따닥 소리가 나서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그래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어 자꾸 꺼지네.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딱 봤더니 소리가 전선에서 나는 것 같아서 전선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물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어. 전선에 새로, 가면 새로 설치한 에어컨인데 그 누수대잖아. 벽걸이를 하나 샀거든. 왜, 자, 왜 꺼져요? 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많이 몰렸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왜 꺼져?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만약 어디 뭐 잠을 안 깼으면은 계속 물이 물바다 됐겠지. 네. 에어컨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집에 놀러 가야겠네. 왜? 어? 왜? 아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다는데 왜 놀러? 연결이 그걸로 되는 거야? 아니 집에서 집에서 선폭쇼를 하고 있네. 싸이에 어? 놀러 가야겠네. 어 근데 이번에 에어컨 설치를 너무 못한 것 같아. 설치하면서 도배. 아니 미우새는 계속 해요? 계속 하는데 집은 이제 안 찍고. 아 집 공개했어? 아 너 못 봤어. 봐야겠다. 나는 맨날 베테만 보니까 딴 걸 안 봐가지고 잘. 도배에다가 아까 전에 다 본다. 엄청 뭘 붙여놨어. 도배를 새로 했어. 응? 도배 새로 했어. 에어컨 설치하는데 도배를 다 지저분해 해가지고. 아 집 공개해서. 아니 미우새 때문이 아니고. 촬영할 때 그럼 어머님은 나가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지. 아 없었어? 아 그래도 다들 의리가 있더라. 생일 때 막 엄청 카톡 오더라. 예인이랑 지혜랑 지영이랑 안 보내면 뒤에 뒷간다 어떻게 하려고. 지영이는 선물 보내는데 이거 텀블러. 그런 거 딱 들고 와서 보여줘야지. 인증을 해줘야 이쁜 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 물만 주는데 갖고 올 거야 텀블러.
뭐도 좋잖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피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베트남 오면 물만 줘가지고. 다음에는 그냥 약수 집에 생수통을 하나 들고 오려고. 물 떠가려고 여기. 맛집이야 물이. 갈까? 어? 응? 가야지. 어디요? 중계 가야지. 중계래.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 신문사? 왜 신문사로 가는 거야? 아니 형 식구 중계하니까. 옛날에 다 했는데 신문선 위원님 해서 그 성대모사 국민 성대모사였지.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인사하겠습니다. 숙보 탕후루 가고 요거트 왔다. 20년 만에 돌아온 요거트 열풍. 아직도 생각이 나. 첫 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콘의 취향저격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탕후루 가고 요거트 왔다. 20년 만에 돌아온 요거트 열풍이었습니다. 한동안 인기 절정이었던 간식 탕후루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간식이 뜨고 있는데 바로 요거트입니다. 한때 200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엄청 인기였거든요. 뭐 레드망땡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장이 다 없어졌는데 요즘 다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만이죠. 유행이 돌아온 겁니다. 플레인으로 먹어도 되고 과일이랑 섞어 먹어도 되고 과자나 뭐 시리얼이랑 섞어도 되고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데다가 인별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좋은 화려한 비주얼 때문에 더 인기입니다. 아,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유행하면 호드 갚다는 것 같아서 안 먹고 그랬거든요. 탕후루도 이제 저물 때까지 한 입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럴 때 탕후루를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뒤늦게 빠져가지고 그죠? 남들 다 이제 안 먹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먹고 앉아있을 수도 있죠. 자,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베텐에 놀러오는 남자 유희관 씨와 여러분의 찌질한 잘잘못도 진지하게 판가름해드리는 코너 라디오 배법관을 하겠습니다. 배법관, 유법관에게 승패 판결 받고 싶은 분들은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혜근입니다. 됐나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깔아. 안녕하세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에서 최저시속 자랑하는 팀 내 에이스,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법관 유희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럼요. 보고 싶었어요. 네. 그 최강야구에서 네네 에이스가 된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예. 아니 원래 최강야구 원 때부터 제가 에이스였습니다. 예. 리퍼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누가 더 에이스입니까? 아, 사실 뭐 지금 선발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뭐 이대은, 저 그리고 뭐 리퍼트 선수는 아직 선발로 나가진 않았지만 네네.
제가 최강여고 원에서 MVP였기 때문에 제가 뭐 첫사랑이죠. 네, 최강여고 팬들에게 첫사랑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에이스인 것 같고 사실 니퍼트 선수가 오면서 이 그때 그 당시에 두산 팬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판타스틱 포. 네, 제가 던지고 니퍼트 선수가 뒤에서 나올 때 이 하이파이브라고 내려갔을 때 많은 또 두산 팬분들이 그때의 감동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두산 팬이잖아요. 네네네. 예, 굉장히 좀 흡족한 상황이고. 네. 두산 또 시구를 연결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화를 연결이 된 것 같던데요? 맞아요. 네.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네. 또 이게 다이렉터를 안 하고 소속사를 거쳐오니까 네네.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 또 이 티셔츠 받으면 입고 나온다고 했는데 우베시설 티셔츠 딱 입고 왔잖아요. 예.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날짜를 주신 게 다 안 맞아가지고. 네. 가을에 던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가을 야구 때. 가을 야구 때. 그래가지고 더 설레고 있어요. 두산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가을 야구 하면 좋죠.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할 때 던지면 안 되고. 네네. 조금 이제 그 페넌트레이스 중에 던져야겠죠. 가을 야구 진짜 하고 있는데 제가 갔다가. 네. 무슨 골을 당하려고. 제가 만약에 시구하러 가시면 같이 가서 야구장 가서 응원해드릴게요. 아니, 뭐 시구 지도도 해주셔야죠. 아, 제가요? 예. 아, 그럼요. 예. 뭐. 물론 이제 현역이 좀 지도해주셔야겠지만. 네. 또 이제 약간 그 뭐랄까. 두산부로 이런 느낌으로 같이 가셔야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배복관이면 무조건 가야죠, 저는. 그러니까. 네네. 예. 10호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10호요? 예. 그거 괜찮은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유의관이 받아준다. 네. 예. 유의지예요? 네. 예. 유의지. 리퍼트가 구속 두 배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뭐. 리퍼트의 그런 강속구를 보는 재미도 있고 저희 느린 공 제구력을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최강야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리퍼트 만나니까 그때 두산베어스 시절 우승했던 그런 감정들이 그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네네. 유희관 구속이 배성재 몸무게보다 적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 몇이죠? 90 넘죠? 저요? 예. 구속 넘죠. 무슨 넘죠? 아 근데 만약에 긴장했네. 제가 느리게 던지면 뭐 70몇 킬로도 찍힐 때도 있고 정강판에 안 찍힐 때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네 측정 불가입니다. 예, 예. 107.7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네. 아무튼 배텐을 요인별로 다 모니터하시는데 배텐의 에이스 게스트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에이스 게스트 저는 게스트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합이지 않나. 네, 빨리 보고 싶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고. 네. 네, 회식 안 해요? 아니, 대화가 에이스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했는데. 네. 뭐가. 에이스는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다. 배틀을 위해서. 네. 누구 하나 잘 나가고, 누구 하나 돋보여도 되지 않는다. 네. 원팀. 원팀. 원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을 자주 해야 된다. 단합을 위해서는 회식을 자주 회식. 해야 된다. 회식. 네. 아, 그렇죠. 네. 배틀이 원래 요일배 게스트들 서로 약간 대면대면 하다가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원래는. 일기는. 완전 친해지기까지. 네네. 예. 그런데 MT가 여러 가지 회식이랑 역할을 좀 했는데 네. 요번 2기들은 너무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서 언제예요? 예? 언제예요? 아, 할게요. 제가 지금 유로랑 또 올림픽이 있어서 유럽 시차로 살고 있으니까 아니 지영이랑 예은이랑은 따로 밥을 드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그거는 네. 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네네. 저희 어차피 제작진이랑 저녁을 먹거든요. 저는 여자 게스트들만 사주시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일찍 오란 말이에요. 예. 저도 여기 베테너 들 사이에서 약간 그러더라고요. 뭐요? 여자 게스트 때만 방송 들어온다고. 똑같아. 네, 네. 똑같군요. 그쵸? 네, 다 똑같네. 예. 네. 자, 아무튼 핵심을 파악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여자 게스트만 사준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예, 저희 그냥 저희 저녁 어차피 먹으니까 그때 네. 그 생록방 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게 되면 먹는 거고 유희관 씨도 좀 일찍 오세요. 6시나 뭐 이럴 때. 그래요? 예. 일찍 와도 본인 늦게 오잖아요. 아니, 온다 그러면 저도 와서 먹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일찍 올게요, 그럼. 예. 네. 그리고 주말에 복면가왕 패널로 나왔습니다. 추 씨한테 킹받는 애교를 배우셨다는데. 네. 어떤 건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걸 또 여기서 보여줘야 되나요? 네, 보여주세요. 아니, 추 씨가 하니까 진짜 많이 귀여우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애교잖아요. 원래 그 깨물아트의 창시자잖아요. 예. 옛날에는 막. 앙 이걸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작한 거예요? 네? 아니 한 거 아닌데 요즘에는 약간 흐느끼는 애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흐느끼는 애교 뭐예요? 네? 약간 힘 빠지면서 흐느끼게 하는. 와. 약간 이런 애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야, 진짜 이게 타고나야 되는 건데. 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추 씨 안 나오나 여기? 추하다고 하신 분이고요. 추 씨 한번 나오셨어요? 진짜로요? 예.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또 레전드를 찍고 가셨죠. 예. 왜냐면 텐션 자체가 정말 높으시니까. 좋으셨겠네요. 예, 좋았죠. 저는 이제 텐션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제가 온 게 좋아요. 출 씨가 온 게 좋아요. 유희관이 온 게 좋죠. 어, 예. 눈을 못 마주치겠네. 아, 네. 예. 기억에 남을까봐. 네. 자, 지석12님. 현역 시절부터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다른 투수들이 150km 이상 강속구를 한가운데로 던지면 안타 맞던데, 희관이 형의 스트라이크 존 찌르는 128km 칼제구를 타자들이 잘 못 치는 이유가 뭘까요? 코너를 찌르면 느린 공이라도 그렇게 치기 힘든가요? 타자들이 치기 힘든 곳에서 던지기 때문에 제 공을 잘 못 치는 것 같고요. 이 타자들이 아무리 빠른 공을 던져도 눈에 익숙하면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0을 가운데 던지는 것보다는 뭐 140, 뭐 코너웍이 되는 공을 더 타자들이 힘들어하죠. 네. 코너웍이 이제 150일 때도 되면은 사실 그거는 뭐 아 그거는 마군데 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메이저로 가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근데 지금 유관 씨는 128km로 이제 구석구석을 찔렀기 때문에. 네. 오. 사실 체강력으로 통해서 저의 야구가 재평가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왜 그러냐면 이제 상대팀으로 왔을 때는 저 느린 공을 왜 못 칠까 이런 분들이 많았고, 사실 체강력은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강력을 자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 우리 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수였구나. 뭔가 야구의 묘미 또 다른 좀 볼거리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 제구력의 대명사 하면은 그렇게 네. 빠르지 않아도 매덕스 있었잖아요. 매덕스 있었죠. 예. 네. 탐글레빈 선수 있었죠. 탐글레빈. 네. 코리안 매덕스. 저는 예, 대학교 때 그랬어요. 뭐 많은 뭐 친구들이 장난으로 유덕스라고 많이 불렀어요. 유덕스. 네, 유덕스. 예. 본인이 네. 판글레빈이라고 하시는 거. 판글레빈. 판글레빈. 예. 네. 그렇죠. 자, 3991님, 올여름 너무 더워서 삭발을 하고 싶은데요. 또 삭발을 하려니까 좀 아까워서 유희관님 정도로 남겨놓고 싶거든요. 오랑캐머리의 장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3991님한테 있을 때 잘 관리하라. 머리로 장난칠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없어지면 장난쳐라? 네, 없어지면 장난쳐야지. 없어지면 장난쳐야지. 한 가닥 한 가닥 소중하게. 야, 참 조언이네. 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 아닙니까? 재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잘 아껴 주시길 바라고요. 장단점은 일단 제가 이 머리를 했을 때 장점은 100m, 200m 밖에서 저를 알아본다. 아. 유희관 아니야? 유희관 아니야? 저기 두 블럭 뒤에 유희관 아니야? 네. 네. 뭐 진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머리 보면 많이 봤는데 야구 선수 아니에요? 약간 이럴 정도로 알아보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 단점은 약간 머리로 많이 놀림을 당한다. 아예 뭐 오랑캐라든지 고려 거란 전쟁. 예 어디 우리나라 침범 왔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존재감이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저도 예. 이제 내일 모레면 마흔이거든요. 40이거든요. 예. 언제까지 이 머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나이 먹어서도 이 머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희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유희관은 시공 초월 그 캐릭터잖아요. 저의 이제 머리가 시그니처가 됐죠. 그렇죠. 네. 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머리 고민 항상 합니다. 저는 덧머리. 이거를 그 초딩 때부터 그냥 해와가지고. 네. 근데 이 머리가 참 편해요.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덮어놓으면 되거든요. 예. 잘 어울려요. 근데 좀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변신을 하셔도. 근데 변신이라고 몇 번 이제 샵 가서 하면, 네. 그걸 이제 제가 연출을 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네. 시간이 또 한 30분 걸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귀찮은 거죠. 근데 원래 모자 쓰고 많이 다니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것도 귀찮아서 모자로 덮고 다니는데, 그렇죠. 과연 부지런한 머리를 할 수 있을지. 네. 예. 이제 소속사 있으니까 바꿔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우, 이제 뭐, 케어받는 남자네요. 예. 대형 소속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뭐, 건들지 못하겠어요. 예. 뭐, 언제 건드렸어요? 아, 저 배경 보고 건드리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 유법관 팬님. MBTI가 ESFJ라고 하더라고요. 계획적인 분이신가요? 혹시 P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없나요? P가 어떤 분들이죠?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P가 이제 좀 즉흥적인 분들. 아~ 계획을 안 세우고 여행 갈 때도 그냥 우리 그 땡글맵 있으니까 가서 정하자 뭐 이런 느낌. 저는 못 갑니다. 아. 네. 무조건 정하고 가야 돼. 일단 여행 가기 전부터 호텔 예약해야 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갔을 때 뭐가 맛있는지 맛집 주변 맛집 그다음에 뭐 관광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가야지 좀 편한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약간 파워제이 형이어가지고. 파워제이. 네네네. 시간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저 한 번도 늦은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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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 저는 J랑 P가 여행 갈 때 제일 차이가 조식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봅니다. 조식. 예. 조식 뷔페. 보통 조식 뷔페 많이 빼잖아요. 네. 예, 대충 아 뭘 그냥 일어나서 찾아서 먹지 뭐 이런 느낌이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넣어놓습니다. J예요? 네. 근데 저는 또 다른데요? 그래요? 네. 조식을 안 넣나요? 조식을 넣어놔도 피곤하면 안 먹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먹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 넣어놓잖아요. 넣어놓죠. 네. 혹시나 하니까. 상대방이 먹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갑자기 잠을 깰 수도 있으니까. 근데 조식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밤에 뭐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밥을 많이 먹고 안주 먹고 이러니까 네. 아침에 배가 안 고픈 거지. 아니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가지고 밥보다는 잠이 아 그래요? 네, 소중해. 네. 그래요.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해 주세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 네. 승부의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썬블럭 세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네, 7484님이 보내주셨느냐. 친구가 인형 뽑기 하자고 해서 둘이 3개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만 원으로 총 10번 했는데 친구는 손바닥만한 미니 캐릭터 인형을 5개 뽑았고 저는 대양 인형을 3개 뽑았는데요. 이건 누가 이겼다고 보시나요? 양이 중요한가요? 크기가 중요한가요? 전체 크기만 놓고 보면 제가 이긴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미니 인형 5개랑, 그니까, 네. 그, 빈도가 두 번 하면 하나 뽑은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대왕 인형을 3개, 3할 타율로, 그죠? 네. 그래가지고 큰 걸 뽑았는데, 네. 이게 누가 이긴 거냐? 사실, 미니 인형을 8개를 뽑아도 대왕 인형 1개는 못 이기지 않아요? 크기가 중요하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것들은 못했을 때 이렇게 기념품 같은 느낌을 하나씩 주는데 그렇죠. 대왕 인형은 봉지에 쌓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진열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거 뽑아달라고 하면은 뽑아주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저는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미니 캐릭터 인형은 단타로 네. 보고 네. 큰 인형은 이제 홈런으로 봐야겠죠. 홈런이죠. 예. 네. 제가 또 이 농구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예. 야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트를 굉장히 잘하고요. 잘하시나요? 네. 제구력 궁금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월미도나 네. 이런데 유원지 같은데 놀러 가면은 거기 계신 분들 굉장히 또 싫어했죠. 제가 인형을 항상 큰 거를 이제 이거 궁금하다. 저희 네. 그 이종범 작가가 네. 다트 전문가예요. 아 누가요? 이종범 작가. 아 털종범 네. 형님이. 예. 헬리콥터. 예. 약간 그 서양식 다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트 대결 한번 해보면 진 사람이 한번 저녁 내기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전체 회식 쏘기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럴 때 빠져나가려고. 아니 왜 빠져나가요? 밥 안 살려고. 아 2차 쏘기. 예, 1차, 아니, 1차는 제가 하겠습니다. 쏠게요. 예. 지는 사람이. 그 종범이 형님은 다트 할 때도 약간 바람을 읽으면서 하실 것 같은데. 휘파람 보면서. 휘파람 불면서. 예. 파뮤 아니에요? 파뮤? 연두죠, 연두. 예. 약간 이러면서. 그쵸. 잘하셔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자완과 우완의 대결일 것 같고. 그래요? 야 세계의 대결이다.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죠. 누가 이길 것 같은지. 그래서 진사. 저는 왠지 네. 유희관 저의 최고의 구단의 네. 역대 최고의 좌완투수라고 네. 생각하고 엄청 네. 팬이지만. 다트는 네. 왠지 이종범이 프로급이에요. 진짜로. 거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궁금해요.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가지고. 휘파람의 아들 대 판덕스. 네. 예.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한번 네. 주최하게. 다음 회식 때 네. 다트가 있는 공간으로. 2차를 그러면 그 펍으로 가면. 재미있게 3개의 대결인데 이거는. 맥주 먹고 네. 윙 먹고 감자튀김 먹으면서 그렇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회식해요. 네. 그때 방송 켜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중계할 게 많겠는데 채널 뭐 땡튜브 갖고 있는 분들 다 거기 생중계 열면 되겠는데요. 좋네요. 예. 동시 생중계. 네. 배복관은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대왕이죠. 대왕. 예. 이건 무조건 크기입니다. 크기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중간짜리 왕인형
이게 뭐 크기 그리고 네. 이제 미니 다섯 개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대왕 인형이라는 건 무조건 끝판왕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크기입니다. 대왕 무조건 뽑아야죠. 그 토끼 옛날에 그 엽기 토끼 아. 저 때만 해도 그 엽기 토끼 인형이 아 이런 너무 나이가 티나나요? 한 15년 전 아닌가요? 엽기 토끼 아시죠? 근데 그럼요. 그 인형 한창 인기 있었잖아요. 마시마로. 네, 마시마로. 어, 그 인형 뽑아주면은 뭔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 20년 전 넘었나? 20년 전인가? 그게 혹시 20세기 일 아니죠? 20세기? 엽기 토끼. 21세기인가? 언제 쪽이지? 와. 요즘엔 뭐죠? 피카츄도 아니죠? 요즘 피카츄 인형도. 요즘은 인형 뭐가 대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 근데 그 동전 넣고 그 집게로 이거 뽑는 거. 네네. 하세요? 주로? 하죠. 저 잘해요.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잘해도 사실 실력이라기보다 운 아니에요? 원샷 원킬로. 그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머리와 몸통을 약간 찝어야 돼요. 그래서 걸려 들어오게끔. 네. 아, 뭐, 그 무게중심이 맞게? 무게중심.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집게가 약간 힘이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걸려서 들어오게끔. 그 희말이 없는 집게들 있잖아요. 진짜 열받게. 이건 분명히 각도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네. 거의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놓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네. 사기 거의. 네. 네. 그럼 사장님 거기 가면 보통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아 무인이죠. 네. 거기 커플들만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다들 그렇게 집게 사기 당하고도 하하호호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나만 거기서 눈부러질 수 없잖아요. 어 갔었네. 네? 누구랑 갔어요? 아 저는 길 가다 혼자 합니다. 아유 또 혼자요. 아니요 저는 도전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랑 갔어요?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어, 예전에 누가 기억을 하던데 그 제가 프로그램 회식하고 네. 홍대에서 홍대 그거 파는 데 있잖아요. 네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마당 옆에 있잖아요. 노래방 옆에. 그런가? 하여튼 오락실이 있어요.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네. 홍대 안 가본 지 몇 년 돼가지고 그때 홍대에서 회식을 하고 다들 이제 집에 가는데 제가 혼자 거기를 들어가서 후배가 그 따라와서 구경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그러니까 취하면 하는 행동이 인형 뽑기 하는 행동이다. 이런 제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인형 뽑기도 한번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할 게 많네요. 뭐 이렇게 자꾸 회식 아이템으로 가. 예. 아, 나 메모장을 하나 사야겠네. 배성재와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함께 할 거 써놔야겠다. 뽑기 중계. 뽑기 예. 중계. 후배 PD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나연의 ABCD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품맥골 회식이었나? 술 엄청 마시고 내가 가가가가 다가 이런 다음에 혼자 걸어가서 어디 가지 이렇게 따라왔는데 인형 뽑기 한데 들어갔다고. 하나 얘기하고 노래 들었네. 어 이거 그것도 안 해줬네. 뭐 하는 거야? 기소 유예. 에? 우리 진짜 판결도 안 내렸네. 오랜만에 만나서 잡담이 많네 우리.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배법관 대표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7483님 그 인형 뽑기 크기 뭐 이런 걸로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판결을 좀 유예했네요 저희가. 그렇죠. 예, 지금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왕 인형이 이긴 거다? 승소한 거죠. 대왕 인형. 대왕 인형 승소다. 승소. 이거는 뭐 판결을 뭐 구속하긴 그러잖아요. 네, 승소. 친구 구속. 네, 조요. 네? 잔잔말이 5개 뽑았습니다. 아~ 네, 짜잔이 5개는 이건 패소. 패소. 네, 패소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구속하냐고. 예. 네. 자, 링가디움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랑 더치페이 하면서 한두 번 50원이나 10원은 빼고 보내줘도 된다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묻지도 않고 알아서 잔돈 빼고 보내주더라고요. 좀 참다가 금액 정확하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너가 먼저 잔돈 빼고 보내도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 하길래 말다툼을 했어요. 친구가 솔직히 쪼잔하고 어이없다네요. 이거 누가 더 찌질한가요? 10원이라도 받으려는 저 10원 아낀다고 제대로 돈 안 주는 친구. 네. 그렇군요. 50원이나 10원은 빼고 보내라. 보통은 그렇게들 하죠. 사실 요즘 50원이랑 10원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이걸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냥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어떻게 저희가 그냥 그 모두 훈방하면서 화해하라 그럴까요? 아니, 저희가 뭐 이걸 저희가 다룰 사안입니까? 최소 단가가 50만 원이나 10만 원은 돼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수입료라는 게 있어요. 네. 50원이나 네. 10원은 저희가 코묻은 돈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걸 저희한테 보냈다는 죄목으로 네. 동반 구속. 아, 동반 구속. 예. 아,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동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요즘에 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50원, 10원. 이것도 갖고 계시면 나중에는 소장 가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둘 다 구속이긴 한데 왠지 구속 상태에서도 구치소 안에서도 두 분이 네. 누가 잘했네로 싸울 것 같거든요. 네. 굳이 판결을 내려준다면. 예. 굳이요? 49.99999대 50.111111.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10원이라도 받으려는 자가 더 찌질하지 않나. 받으려고? 네. 친구가 근데 묻지도 않고 90원을. 네. 제일 큰 금액으로 가죠. 90원을? 90원을 그냥 절삭했어요. 네. 10만 90원인데 90원 빼고 보냈어요. 아, 이게 90원 보내는 하다. 90원 보내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네? 네. 10만 99원을. 네. 99원을 빼고 보냈어요. 아, 이 두 네. 분께 제가 큰맘 먹고 500원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만약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60억 인구가 다 들고 왔어요. 그럼 60억 원이 들잖아요. 60억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뭘 또 이걸 다 들고 왔어. 이걸 내가 휘말려서 찌질해지네. 예. 사실 이거 제가 읽으면서도 이거를 다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돈 좀 있다고 지금 돈으로 해결하는 거냐고. 아, 얼마 벌써 돼? 여론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얼마면 되겠냐고. 예. 웃기지 이거 막 갑자기 성대모사라고 그래. 아니, 돈 내고 해요, 그거. 아, 예. 얼마? 50원? 예. 저희 청취자분들 다 50원씩 쓰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시는데. 아, 맞네. 유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유료 청취자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게 큰 돈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긴 문자 100원에 짧은 문자 50원인가요? 그렇죠. 제가 보내봐서 알죠. 네. 나중에 찍힌단 말이에요. 통신요금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유료로 저희 배텐을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만간 컬러링도 한번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전화 연결될 때 제 컬러링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유인간이네. 유인간이다, 끊어. 아, 끊어. 네. 그럴까봐 네, 컬러링도 그냥 없애려고요. 그냥 모음으로. 네, 기본 통화음으로 바꾸려고. 네, 뭔가 그럼 섭섭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애절한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지영이를 한번 놀려야죠. 유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끊어야죠. 예. 저는 굳이 한 명의 손을 들어준다. 네. 그러면 친구가 도쿄시바다. 네. 돈을 안 주는? 아니야. 돈을 그쵸. 네. 누구 마음대로 99원 삭제하고 보내. 네. 100원을 보내면 보냈지. 저라면 100원을 보냈을 거예요. 10만 99원이면 10만 100원 보낸다. 10만 100원. 1원 넣어가죠. 약간 근데 그 끝에머리는 잘 원래 안 주잖아요. 안 받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지만 저쪽에서 먼저 선제시를 해야 네. 내가 마음대로 지우는 거지. 돈은 돈이다. 아, 그럼 예. 그 친구도 이렇게 말해. 10만 90원이면 야야 그 90원 빼고 10만 원만 보내. 이렇게 말을 해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 90원은 네. 빼라고? 10만 보내. 그걸 말하는 것도 좀 치지하지 않나요? 채팅창에 역시 5억 버는 남자는 한 푼도 허투루 하지 않네. 이거 반대로 했어도 뭐라 그랬을 거잖아. 그치? 누가. 아, 90원 갖고 뭐라 뭘 그래. 그러면 역시 돈 많이 버니까. 이런 식으로. 5억 벌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쩐지 예. 돈을 시원시원하게 쓰더라고. 그냥 까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의견이 갈리는데요, 지금? 유희관은 둘 다 구속? 아니면 둘 다 그냥 나가? 아, 저는 방출? 10원이라도 받으려는 친구가 전 찌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첨예하네. 네. 저는 친구가 찌질하다. 아, 예. 10원을 안 주는? 뭐 배법관님께서 결정하시죠. 그래요? 네. 저는 낫잖아요. 연장자 법관이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뭐 그렇게 하잖아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2번만 봐줍니다. 훈방 조치? 2번만. 예. 2번만 봐주고 네. 다음에 또 이걸로 오면은 둘 다 무조건 구속입니다. 네. 그럼 벌금형을 때려버리죠. 이 50원, 10원도 기이하게 느끼죠. 99원 벌금형. 벌금형. 네. 동전으로 내게. 네. 네. 어디서 1원짜리 9개 찾아와야 되게. 네. 맞습니다.
자, 김현우님 거 제가 소개할까요? 네, 그래요. 같이 일해야죠. 네. 동기가 늦잠 자고 지각했어요. 하필이면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동기 따라서 저도 마무리 작업을 위해 야근하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퇴근하려다가 너무 열받아서 동기가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 사이에 몰래 화장실이랑 사무실 층 전체에 불을 끄고 저 먼저 튀었어요. 화장실에서 괴성을 지르는데 마지막 복수는 성공한 거 맞나요? 어쨌든 야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실패인가요? 아, 지각하는 분들은 꼭 지각하더라고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 학교 다닐 때도 네네. 오히려 학교에서 가까운 분들이 지각 많이 하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예전에 종로로 이사 갔을 때 네. 종로에서 서초동 학교까지 전학을 안 가고 일단 한번 다녔거든요. 한 시간 막 다니면서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찍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학을 가서 회사 그 학교가 5분 거리가 됐거든요. 네네. 지각을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렇죠. 네. 이게 좀 학교랑 가까우니까 더 여유 부리다가 지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야만의 시절이라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학교는 지각해도 안 때렸고 저쪽 강남에 있던 학교는 지각하면 오지게 때렸습니다. 왜요? 그냥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각하면 다 때리지 않아요? 가까운 데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좀 많았나 봐요. 안 나오는 학우들이 예 지각이면 양호하다 이 정도였지 아무튼 학교 담임 선생님 차이죠. 뭐. 담임 선생님 말고 또 그 학생 주임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약간 뭐 별명부터가 그분들은 약간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앙고등학교 5분 거리에 집이 없다고 하신 분 있는데 한옥마을에 살면 딱 5분 거리입니다. 정말. 아니, 김한 아나운서도 중앙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 고등학교 후배이자 회사 후배죠. 네,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는 게 맞는데 굉장히 기어오르죠. 예, 제가 얼마나 프리하게 해주는 건지. 요즘 열심히 살더라고요. 뭐 하나요? 찐팬구역에서. 찐팬구역이요? 네. 찐팬구역. 하나 팬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야구장 항상 돌아다니시면서 네. 리포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야외에서 일하네요. 네네. 야구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한화 찐팬구역? 아니 그냥 모든 찐팬구요. 찐팬구형인데 하나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나오는 거죠. 가끔 이경규 형님이랑 축구장에 같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본 편이었는데 네. 찐팬구역 하는지 몰랐네요. 인기 많습니다 찐팬구역. 네네. 자 아무튼 김현우님이랑 동기랑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그래도 불 꺼도 어차피 나올 수는 있잖아요. 뭐 휴지가 없는데 휴지를 안 갖다 주거나 약간 그런 건 모르지만 불이 꺼져도 보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야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좀 이분이 더 불쌍한 거 아닌가요? 불 꺼지면 일단 프로토콜이 1차적으로 무섭고 놀래죠. 붕 꺼지면 볼일 보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아 화장실 때 필수품 핸드폰. 근데 핸드폰에 그게 손전등이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막 그런 그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예.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에 손전등 켜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예. 예전에는 핸드폰 없으면 사실 진짜 깜깜하니까 뭐 화장지 제대로 제구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네네. 지금은 제구가 안 돼도 그 제구는 잘 되지 않나요? 네. 제구하고 스트라이크 존 확인이 안 되죠. 그 정도면 너무 감각이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판정을 네? 못 내리잖아요. 뭐라고? 예, 네?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못 내리잖아요. 예, 그렇고 얼굴 왜 빨개져요? 예, 아, 생각해 보니까 네. 괜한 얘기를 했다 싶어가지고. 네네. 예. 네. 그리고 아무튼 그 폰이 있으니까 네. 요즘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순간 놀랄 뿐. 순간 네. 놀랄 뿐. 결국에는. 야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힘들었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마지막 복수 이 정도면 양호하다. 네. 근데 소심한 복수죠, 사실. 그렇죠. 사실 더한 복수를 하려고 했으면 뭐 해야 되죠? 불을 끄고 물을 끼얹고 갔어야죠. 예전에 그런 아 칸에다가 물을 끼얹고. 네? 네? 아니 그런 친구들 많았잖아요. 교련 있던 시절에 하던 거잖아요, 그거. 교련이요? 예. 뭐죠? 옛날 학교에서 하던 거잖아요. 학생들끼리. 체육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도 있고 교련도 있고 그랬잖아요. 저는 교련 시대는 교련 시대는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누가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으면 물을 끼얹고 갖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왜?
물을 이렇게 끼얹는다고요? 아니 그 이렇게 볼일 보고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친구들끼리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있을 때는 소변기 칸에만 남자 기준으로 네. 소변기 칸만 사용할 수 있고 네. 그 안에 그 문 닫고 들어가는 칸에 누가 들어갔다 네. 그럼 축제죠. 누구 들어왔다! 그러면서 반에다가 알려가지고 반 모든 친구들이 우르르 와서 거기다가 물 끼얹고 뭐 난리 나죠. 그래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그랬는데. 그게 바로 워터밤의 시작입니다. 원조. 예, 원조 워터밤. 그래서 친구가 흠뻑쇼가 돼서 나오죠. 흠뻑쇼. 예, 흠뻑 상태로 나오죠. 많이 흠뻑인데요, 그거. 그건 물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야생의 시대는 그랬어요. 야만의 시대는 누가 칸에 들어갔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그쵸. 막 이렇게 일부러 노크하고 나오고. 네, 똑똑하면서. 네. 그럼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난리 납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화장실 만약에 그 칸을 이용하려면 네. 남자들은 수업 중간에 손 들고 가는 게 제일 안전했습니다. 친구들이 없으니까. 근데 또 수업 중간에 가면 또 혼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생리적인 거는 봐주는 분들도 야생의 시대에는 많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쉬는 시간, 10분. 네. 그 짧은 시간에 그 학우들이 다 화장실에 우르르 와 있는데. 네. 거기서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네. 쉽지 않았어요. 예. 아니, 그러다가 바지에 큰일 보면 어떡해요? 아. 갈 땐 가야죠. 그렇죠. 네. 갈 땐 가야죠. 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죠? 저는 김현우 님이 그나마. 네. 좀 낫다고 봅니다. 김현우 님이? 예. 동기에게 소심한 복수로 끝낸 거. 끝난 거? 저는 야근한 김현우 님이 불쌍해 보이는데? 그니까. 네. 그니까 이분이 좀 더 훈방 조치가 되고, 네. 친구를 구속하자. 친구를? 네, 동기를 구속하자.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우찬님 거 소개해주세요. 작년 겨울에 제가 5살 조카에게 산타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식구들은 동심을 깨트린 제가 잘못했다고 한마음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선물 받으려면 울면 안 된다. 말 잘 들어야 한다며 조카를 입맛대로 구워 삶은 집안 어른들이 더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크면서 알게 될 사실을 미리 얘기해 준 제가 잘못했나요? 조카한테 잔소리할 때마다 산타 들먹이는 어른들이 사실 잘못한 거 아닌가요? 와, 이거는 지금까지도 약간 좀 중요한 논쟁 아닙니까? 논쟁. 그렇죠. 산타가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 그니까 저도 꽤 오래 믿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까지 믿었거든요. 10살 근처까지. 네. 예, 그러다가, 예, 뭐, 누가 알려준 건 아니고, 네. 제가 추론으로 알아냈습니다. 추론으로? 예. 이거 엄마가 한 거구나. 예. 어떻게? 예. 아니, 왜냐면, 글씨체를 대조했어요. 어머니 글씨체랑, 산타의 글씨랑, 아, 산타가 편지도 써줬네. 편지 써줬어. 아, 그래요? 예. 매번 선물만 놓고 가지 않나요? 매번 편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해 그 겨울에는 산타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네네. 그래가지고 산타에게 주는 선물을 제가 준비했어요. 등가 교환을 하자. 그래서 제가 나름 소중히 하는 장난감이랑 네. 뭐 이런 잡다구니한 것들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네. 거기다 써놨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가져가시라고. 네. 놓고 가지만 말고. 그 온다는 가정하에. 그 장난감이 엄마 화장대에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썼는데 그 거기다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다니 기특하군 뭐 이렇게 써있는데 네. 이거 엄마가 시체 같은데 이런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필적 조사를 지금 그래서 필적 대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린이의 시절이니까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설마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해가 바뀌고 그 제가 산타한테 준 선물이 아주 높은 선반에서 발견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네 의심이 맞았구나. 아니 산타가 바빠서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애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놓고 가면 놓고 갔지. 네. 선반 뭔가 안 보이는 곳에다가 숨겨놨잖아요. 사실 좀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산타가 이제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살면서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아니 우리 집은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산타가 선물을 놓고 가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그런 친구들은 영리한 아이였네. 네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동심은 그래 유지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켜줘야죠. 네. 지켜줘야죠. 지켜줄 거. 걸릴 때까지는 지켜줘야 된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배텐 듣는 그 어린 뉴스들도 꽤 많이 있는데 네. 괜히 또 이거 듣다가 그 산타가 없다는 걸 이제 의심하게 되고 의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요? 어디 있지 않나요? 어디 나라에? 원래 노르웨이인가 뭐 그쪽 아닌가요? 북유럽 쪽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제일 말도 안 되는 그거 아닙니까? 산타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늘려서 왜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떻게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그걸 다 뿌려요. 동시에.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자고 있을 때 화장실 한 번씩 가고 싶잖아요. 소변이 마려우니까. 가려고 했는데 문이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거예요. 산타가 왔나 보다. 기대감에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아빠가 몸은 산타인데 코는 술을 많이 드세요. 루돌프처럼 빨개져가지고 본인이 1인 2역으로 들어오고 루돌타. 네, 네. 루돌타. 그래가지고 제가 아 산타가 없구나. 반인 반 루돌프. 네. 몸은 산타인데 켄타우로스 코는, 느낌. 코는 안 되었으면 켄타우로스네요. 아니, 산타인데 12월 26일 날 오는 거예요. 박싱데이. 25일 날 약속이 늦게까지 있었나 봐요. 와, 그래서 제가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유희관 어린이는 보통 무슨 선물을 받았나요? 저는 뭐 장난감 많이 받았죠. 장난감? 네, 장난감. 근데 로봇. 내가 받고 싶은 걸 산타가 귀신같이 알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요즘에는 물어보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예. 산타한테 뭐 받고 싶다고 말할 거야. 그렇게 영리하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받고 싶은 걸 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얕은 수인데 아이들이 속는 거죠. 예.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했습니다. 뭘 달라고. 그때 그냥 교회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 약간 교회랑 산타랑 내통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쪽이 그쪽이다. 근데 기도하면은 속으로 하니까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소리내서 기도해 약간 이랬나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약간 소리를 냈습니다. 들으라고? 예. 네. 아 이게 알고 나서? 아니 모를 때. 아 모를 때. 예. 왜냐면 어디서 속으로 하면은 산타도 못 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예.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들도 영리해져가지고 일부러 부모님 들리게 말한대요. 이거 사달라고. 왜 그러냐 본인이 말 안 하면 본인이 갖고 싶은 걸 못 갖기 때문에. 일부러 부모님 들으라고 막 크게 말하네요. 네. 산타 할아버지 건담 사주세요. 그런 식으로. 네, 네. 프라모델이요. 네. 뭐 이렇게. 요즘에는 막 그런다는데요. 산타 할아버지 현질해 주세요. 현금.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게임머니. 아, 게임머니. 충전해 주세요. 막 그런다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아 이건 우찬님 무조건 구속입니다. 우찬님. 예. 동심을 너무 깼어요. 이렇게 동심 파괴자들은 네. 다 구속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네. 저도 예. 아직 산타가 있다고 믿는데. 아직 믿어요? 네. 아직 믿어요? 아 왜냐면 그 저도 어머니가 산타 역을 했던 걸 알게 됐지만 네. 산타가 미처 저한테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착한 아이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머님의 배역을 지금 뺏으신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었는데, 주연 배우였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믿으셨어야죠. 산타가 있었다는. 어머님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머니도 이제 이걸 몇 살 때까지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찬님 구속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2938님. 친구들한테 제가 견과류 못 먹는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바 같은 걸 사와서 선물이라며 뿌듯하게 줍니다. 제 말을 귀뜸으로 듣는 건 아닌가 싶어서 받아도 이제 짜증나는데 이런 제 성질이 나쁜 걸까요? 이 정도면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닐까요? 견과류를 못 드시는구나. 알러지일 수도 있고 뭐 엄청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친구들 얘기는 좀 귀뜸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바. 사실 초콜릿바는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뭔가 먹이기 위해서 이걸 사온 거 아닐까요? 아 골탕 먹어봐라. 네? 골탕 먹어. 아니 골탕 먹어봐라가 아니라 견과류를 좀 먹게끔 만들려고. 아. 사실 어린 시절에 계란은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어린이들은 야채를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당근. 그래서 계란찜을 어머님들이 해서 주면은 많이 잘 먹었거든요. 어린이들이. 가루에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그렇죠. 예. 송송 썰어놓고.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의도로 약간 좀 주지 않았나. 아, 예. 친구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친구들은 보통
친구 얘기 그런 거 진짜 귀뚝으로 듣고 심지어 친구들이랑 커피 이제 주문하러 가가지고 친구가 나 그 아이스 라떼 해줘 이러고 가면은 알았어 그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식하자는데 귀뚝으로 듣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렇다 아니 굳이 싫어하는 걸 사줄 필요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왜 이걸 사다 줬을까? 친구의 의도가 좀 궁금하네. 맛있는 거니까. 네. 왜냐면 그 잔뜩 한꺼번에 산 거죠. 이 친구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친구가 한 열댓 명 되는데 다 돌리려고 그냥 한꺼번에 산 거죠. 그래서 약간 소분해서 나눠준 게 아닌가. 만약 이 친구를 위해 쓰면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바가 아니라 그냥 초콜릿밭을 줬어야죠. 그러면 뭔가 친구를 위하는 거였는데 아니 초콜릿바에 들어간 견과류도 안 드시는구나. 그럴 수 있죠.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면. 약간 오이를 약간 요리나 찐 거를 드시는 분들은 있는데 생오이를 또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아예 그냥 견과류 자체를 안 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이를 못 먹거나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오이 먹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김밥 주는 거죠. 김밥 먹어.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저는. 까먹고. 근데, 너 오이 안 좋아하는구나. 맞아. 들었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 이렇게 귀담아 들은 친구였다면 김밥을 줘도 오이를 빼고 김밥을 싸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친구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오이 빼서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김밥 드실 때. 어때요? 오이 드세요? 전 좋죠. 저도 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 쌈장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히죠. 초장에. 저는 집에 그냥 오이가 쌓여 있어요. 왜냐면 심심할 때 저는 뭘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오이가 있어야 딴 걸 안 먹고 오이만 먹거든요. 그나마. 오이를 먹으면 살 안 찌나요? 오이는 거의 90%가 수분이라서 살이 별로 안 찌죠. 그렇죠. 다 빠져나가요. 네. 등산하실 때도 오이를 싸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식감이 좋잖아요. 아삭아삭한. 그렇죠. 네. 근데 오이의 그 향, 그 느낌을 극혐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거는 뭐 친구가 잘못한 건가요? 친구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뭐 암살 시도를 하거나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암살 시도. 친구들끼리 가끔 암살 시도 하죠. 야, 제 좋아, 제 좋아, 이런 식으로. 친구분들이 뭐 이정재, 전지현, 하정우 이런 분들이었나? 아니. 암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 영화 암살. 아, 영화 암살. 네. 예. 아니.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친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고 이런 것들은 원래 친구들끼리 많이 하면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쁜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끼리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 가장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으니 앞으로도 잘 지내라. 훈방. 훈방.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후하시네요? 아니 아까 다 구속시켰는데. 누가 구속된 사람 못 봤는데 오늘? 네? 왜? 네. 훈방. 훈방. 알겠습니다. 자, 트래블러님 거 소개해주세요. 여행메이트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여행 가면 식사 당번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데 제가 당번이 될 때마다 옆에서 고기는 67% 정도만 익혀줘. 계란은 58% 정도 반수 하면서 깐족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한테만 바싹 오버쿡 돼서 타기 직전인 음식을 줍니다. 이럴 때 어쨌든 가위바위보 지고 식사 당번하는 제가 진 건가요? 요리는 안 하지만 맛없는 음식 먹는 친구가 진 건가요? 네. 아, 누가 승자인 것이냐? 둘 다 패자 같은데? 요리하는 것도 패자고 네네. 맛없는 음식 먹는 친구도 패자고. 그렇죠. 네. 약간 좀 친구가 까탈스러운가 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분의 유머 코드나 장난? 평상시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깐죽거리는 느낌으로. 깐죽거리거나 네. 아니면 이런 67%, 58%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뭐에 다 빗대어서 말하시는 분? 진짜 그 67%, 58%를 원하는 것보다 그냥 식사당번 친구를 놀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원래 이런 말을 잘하는.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그럼요. 한
38% 정도 재밌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말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배 얼마나 찼어? 한 25%? 어. 평생 아니, 25%만 차 있는 느낌이야. 어. 많이 차 보이는데, 근데. 뭐 어디까지 채우려고? 여기까지 차야 원래 만족합니다. 어. 포만감이라는 건 턱 밑까지 아닙니까? 약간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분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크게 음식의 뭐 굽기. 뭐 익힘 정도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거예요 아마 친구한테는 그냥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사는 이것도 우정이 깊어 보인다. 예. 오버쿡 되면 본인도 오버쿡 된 요리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리도 하고 본인도 오버쿡 된 요리를 먹고 친구는 요리는 안 하지만 오버쿡 된 요리만 먹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약간 근소 우위네요. 네. 그 친구가 근소 우위. 근소 우위에 있죠. 예. 이 두 분은 섬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 네. 섬에서도 그렇게 깐죽거리나 보자. 섬에서 두 분이 해루지도 하고 자급자족으로 전복도 캐고 음식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약간 거의 부부급으로 만들어라. 네네. 예. 유배를 보내야 됩니다. 유배 섬으로. 보내라. 네. 둘 중에 하나만 살아 돌아와라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의지하게끔. 하나만 살아 돌아오라고요? 뭐 배틀로얄이에요? 친구가 없어져야지만 당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아, 이런 겁니까? 저랑 유희관 씨가 섬에 간다. 네. 생존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달 정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계속 살지 않을까요? 계속 산다? 네. 뭐 물고기 잡을 자신 있어요? 저 잘하죠. 네. 요즘에도 최근에도 계속 섬에 갔다 와가지고. 섬에 가서? 네. 낚시 촬영 때문에. 네. 네. 그래요? 네. 제가 뭐 전복도 잡고 전복도 잡아요? 어, 그 물에 들어가서 잠수해가지고? 응. 와, 그 깊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 수영 잘해요. 오. 네, 전복 잡고 뭐 낙지 잡고 뭐 다 잡죠. 소라, 네, 성게 뭐 다 잡습니다. 야, 그럼 네. 유희관이랑 조난다 가면 살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잘 살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아, 그리고 그게 있겠네. 사냥도 할 수 있겠네요. 돌 가지고. 네. 돌 가지고? 돌 가지고 짐승 같은 거. 아, 그렇죠. 예. 저 제구력이 정확하잖아요. 던지면 근데 사슴이 탁 칠까봐. 사슴이 풀로 땅 홈런. 네, 사슴이 풀로 네, 앞발로 이렇게 맞고 캐치볼 하자는 거야. 예. 사슴이 맞고도 꼼짝 안 할까봐. 사슴 딱 발견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빡 맞췄는데 뭐가 지나갔나? 벌 쏘인느냐? 네. 아, 그런 식으로. 네. 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고기를 먹고 싶으면 니퍼트랑 조난당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아, 니퍼트가 또 네. 사냥을 잘해요. 아, 네. 실제 사냥을? 미국에서는 이제 예. 사냥을 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합법이니까. 네, 취미가 낚시하고 사냥이. 아, 그래요? 네, 니퍼트 수렵을 하는구나. 네, 진짜로 그 사냥을 하더라고. 어디 출신이죠? 텍사스예요? 오하이오. 오하이오. 네. 그러면 네. 총으로 뭐 이렇게 그 멧돼지 같은 거 잡는 거예요? 뭐 사슴이랑 사슴, 예, 네. 순록, 순양 이런 거, 순록을, 네. 와,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하면은 더스니 니퍼트 형이 이래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니퍼, 유머를 하더라고, 유머 감각이, 네, 네. 네. 조크 조크, 아 진짜로, 아하, 예. 그렇군요. 많이들 근데 욕심 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하이오 살던 분들이 네. 일본 그 어를 처음 알게 되면 네. 되게 드립치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오하이오. 예, 한 번쯤은 참지 못할 것이다. 예. 그요. 네. 자, 그럼 이분 판결 트레몰루님. 둘 다 어떻게 섬에 보내죠? 섬으로 유배해라. 네, 유배해서 네. 구속이 말고 옛날 느낌으로 옛날에 잘못하면 유배를 보내지 그쵸. 않습니까? 귀향. 네, 귀향 보내고 네. 섬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섬으로. 자, 그럼 광고 듣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그런 생각했는데 야구 선수들은 제구력이랑 강속구가 있으니까 사냥 만약에 사냥을 하던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걸로 막 돌팔매? 돌팔매든 아니면 직접 던지는 걸로든 사냥을 해서 굉장히 근데 그 시절에 고액 연봉을 그때도 받았겠다. 그 시절엔 야구가 없었는데 자기가 야구 공을 잘 던진 적 어떻게 사냥으로 이제 메이저리거처럼 대접받는 거지. 아. 부족에서 그래. 이쪽 일대에서 얘가 이거 잘해. 여기 이 동네 육걱정이야 그래. 돌팔매.
돌팔매 하다가 토미존 서저리. 그럼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그쵸. 수술하면 공이 더 빨라지죠. 내가 그래서 공이 안 빨라지는 거야. 수술하면. 어? 급지 않은 복권이 남아있는 건가? 응? 급지 않은 복권이 남아있는 건가? 아, 그건 뭐야? 쓸 데가 없는데. 어이, 최강이라고 있잖아. 아. 홍보 듣고 좋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유희관 씨와 함께했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오랜만에 배법관님 만났는데 너무 후해지신 것 같아서. 그래요? 다음에는 좀 독하게, 더 독하게 저희가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또 함께 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제가 좀 엄벌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6월 22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Good. 응? 어쩔 땐 덥고 어쩔 땐 춥고. 너무 춥지. 춥겠다. 뼈 작가님. 우리는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 우리는 딱 좋은 것 같은데. 살이 많아서. 다음 주 토요일 오픈입니다. 번 숙보 새로 뜨는 다이어트 러킹 무거운 짐이 든 배낭을 메고 걷는 운동인데 이거 행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새로 뜨는 다이어트 럭킹, 무거운 짐이 든 배낭을 메고 걷는 운동인데 이거 행군 아닌가요? 였습니다. 럭킹이라는 운동법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뜨고 있답니다. 15kg 이상 되는 배낭을 메고 한 20kg 정도를 걷는 운동. SNS 해시태그에 럭킹이 포함된 영상 조회수가 2천만 회 이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운동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그냥 행군이죠. 럭킹이란 말 자체도 미국 육군에서 쓰는 말, 럭 마칭, 럭 행진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거운 배낭만 메면 되고 어디든지 이제 걷기만 하면 되니까 장소 제약도 없고 단순성, 접근성, 효율성이 좋은 운동이고. 무거운 무게를 버티려고 전신 근육을 쓰는 데다가 유산소까지 돼서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해서 무게를 늘리시고 그리고 뛰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찌질한 사연에 잘잘못을 가려드리는 시간, 라디오 배법관 하는 날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유법관 유희관 씨가 예능에서 길들여진 말빨로 승패를 결정해드리니까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 있는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치지지지지. 살찌면 상시 럭킹 중 같은 느낌이긴 하지. 치지지지지. 야간인 거. 갔다 온 닭죽주지 않았나? 닭죽. 어디요? 훈련소 때 행군 갔다 온 닭죽주지 않았어요? 난 뭘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때는 딱 그거였어. 야간 행군 하고 와가지고 불침번 이제 서긴 서야 되니까 불침번 서는데 진짜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쓰러져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조교가 들어와서 야 너 자냐? 그래가지고 와 임마 이렇게 했더니 자라. 어 그날은 그냥 자라. 그래서 내가 그냥 어디서 언제 아 누워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불침번 하고 이렇게 입고 조교가 그 다음 순간 깨웠어. 그래서 보니까 평상 어디서 이렇게 이러고 자고 있었던 것 같아. 피곤하지 행군 갔다 오면. 고문 건 아니었습니다. 고문관? 고문관이었을 것 같아. 아니야. 완전 A급 병사였지. 내가 표창받고 나왔는데. 기억나. 야간 행군 할 때 내가 이거 두 개 들고 왔어. 네? 한 명이 못 해가지고 네. 두 개 들고 왔어. 막판에. 아 진짜로? 그때쯤 이제 막판에? 다리 막판에 다리 저는 애들 막 나오잖아. 그렇죠. 거기 논산이었는데 전라북도 이렇게 넘고 막 그래가지고 반딧불 보고 이렇게 오는데 막판에 반딧불을 봤다고? 반딧불 봤어. 어, 전라북도 표지판 보면서 지금 군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어디 국토 대장전 잘못 본 거 아니야? 밤에 이게 길을 따라서 걷는데 논산이었는데 전라북도로 넘으니까 뭐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야. 이거를 도보로 여기를 경계를 도 경계를 넘는구나. 그리고 산에 이렇게 가는데 반딧불 때가 이렇게 싹 지나가. 반딧불 요즘 진짜 보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도 태어나 처음 봤어요. 처음엔 한 마리 봤거든. 깜빡깜빡하면서 가네. 그래가지고 내가 야 반딧불 뭐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훅 때가 이렇게 지나갔어. 옛날에는 반딧불 잡아가지고 공부했고 막 그랬다고. 형설지공? 네? 형설지공은 별빛이라는 건가? 달빛이라는 건가? 눈빛 눈 반사된 걸로 하는 건가? 형설지공이 뭐예요? 불을 못 켜 불 켤 돈이 없어서 요즘은 등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눈에 눈 반사되고 막 이런 빛으로 공부하고 일단. 이렇게 개똥벌레가 반딧불 그 잡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똥벌레가 반딧불이에요? 아닐걸? 아니잖아. 나는 개똥벌레. 베텐러들 그 주제가야. 뭐요? 친구가 없네. 아, 친구가 없네. 너 이름이 개똥벌레가 뭐? 반딧불이야? 반딧불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아 진짜?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밝히고 계셨군요. 베텐러들 뭔가 귀엽다. 반딧불이 하면 뭔가. 뭔가 우리를 항상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 베텐너들이. 베텐너들이 없으면 우리는 빛날 수 없잖아. 아 여러분. 세상을 밝히고 계셨네. 그치. 우리만큼 깡깡한. 진딧물 아닌 게 어디냐. 진딧물. 우리는 밖으로 안 나가서 세상을 그래. 밝힐 수 없어. 새고의 개똥벌레가 새똥구리가 아니잖아. 그치? 같은 똥이 있어서. 새똥구리는 그 장수하늘소 그거 아니야? 새똥구리는 조그만 풍뎅이 같은 애인데 이제 막 이거 막 뒷발로 그, 이거 막 동그랗게 공 만들잖아. 새똥구리구리 뱅뱅. 구리구리 뱅뱅 안녕하세요 양로구입니다. 요즘에 성대모사에 빠졌지? 그러면 반딧불이가 개똥벌레 때 여러분을 뼈작한 양동근 여러분을 행군할 때 본 거네요. 예? 골목길 아래? 몰라? 골목길 잡아들 때 그걸 골목길 해장 잠깐만 알겠다. 골목길 그 원곡은 따로 있어. 어? 원곡은 따로 있어. 아 그래? 딴따다단딴딴딴딴딴딴딴 되게 잘한다. 잘한다. 조세판 누나는 완전 잘한대. 조세핀. 아 조세핀이야? 왜 조세핀이야?
아 그냥 몰랐다. 뭔데? 알려줘 나도. 뭐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건. 조세핀이 왜 조세핀이에요? 슈가맨도 나왔었어요? 방청객. 어. 거기 반딧불이 같은 전국 했잖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0대로 나왔냐? 네, 30대. 그 뻥치고 30대로 말한 거 아니야, 나 30대 말에 그때 출연한 거예요. 만으로. 해동 작가 동안이야. 코너 갈게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뿐입니다. 빵빵한 자신의 엉덩이조차 너무 귀여워하는 자기에 넘치는 나르시즘의 사나이,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배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희관입니다. 뭐 펭수예요? 네? 갑자기 배하 예. 반갑습니다. 판시코기죠. 예. 자기애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 제가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은 뭡니까? 유희관의 매력. 저요? 밝음이죠 밝음. 밝음. 예. 친근함. 누구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네, 편안함. 그러니까 유희관의 네. 얼굴은 뭔가 이제 올라프 얼굴이어가지고 네네. 뭔가 이제 우울해하거나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표정을 마이너스 감정의 표정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오해를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착실하고 말 없는 친구들이 네. 아, 저거는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쉬어. 네. 약간 이러고. 저 같은 이제 까불거리고 약간 밝은 아 좀 몸이 좀 안 좋네 이거 운동 안 하려고 깨병이야 이거 더 약간 안 믿어주네 약간 이거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죠 행실 탓이라고 하신 분 있고 행실 탓 예 배디 배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매력이 재력? 딱히 무슨 재력이에요 네? 저희 아니, 매력은... 한 달에 5억 버는데. 아, 무슨 소리 합니까? 아, 여기 채팅창에 있는 낭서를 막 읽으면 안 돼요. 아, 예. 저는 믿어요, 배트너들. 아니. 네. 예. 네. 아무튼, 저는 딱히 제 스스로의 매력을 잘 모르겠고, 예. 뭐 있나? 싶기도 하고. 약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약간 배디는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되게 뭔가 싫어하거나 그런데 다 챙기는. 약간 세심한 면이 있어요.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거 오다 주웠어? 약간 이런 느낌? 에,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사실 또 그거는 엄청 티를 냅니다. 생색내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귀한 거야? 때이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쓱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거 너 때문에 이거 구하느라 힘들었다. 찌질해. 그리고 내 생일 알지? 내가 이거 괜히 주겠어? 내 생일 알지? 진짜 찌질해.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예. 자, 아무튼 그럼 유희관이 제일 마이너스 감정 다운될 땐 언제예요? 다운될 때요? 네. 제일 좀 디프레스 뭘까 이게 뭐 경기에 패했을 때? 뭐 그럴 때도 있고 사실 뭐 배텐 하러 왔는데 제 마음대로 뭔가 이제 더 많이 웃기지 못했고 개그맨이야? 네? 아니 사연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희극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연을 읽어야 되는데 뭔가 예,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뭔가 말을 더듬더듬거리고 예, 뜨뜻 약간 이러면 그러면 약간 좀 속상하죠. 뭔가 더 이제 배트너들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그런 딕션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이제 또 제가 라디오 하면서 많이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배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라디오라는 게 이제 TV처럼 매번 이제 빵빵 터트릴 수는 없는 거라서. 네. 약간 쭉 그냥 나 자체를 그냥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네.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극인이에요. 네. 프로의식 멋있어요라고 하십니다. 뭔가 들어오신 분들에게 또 하루 정도
또 일을 하시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 또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재미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건 예능 TV 프로그램들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네. 아, 너무 라디오에서 네. 채팅창에 어차피 그 정도밖에 안 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 네 베디가 회식 거부했을 때 다운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때 다운되나요? 많이 다운됐죠 아니 저희 뭐 야유회도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야유회요? 네. 아, MT. MT. MT, 네. MT. 네. MT는 가야죠. 네. 그건 조 가평 씨에게. 가평 전문가 씨니까. 그러니까. 네. 가평에 뭐, 건물이 하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본인만의 빠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뻑 하면 저기 가평 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우리가 빠져 봅시다. 아, 가평조 씨. 네, 가평조. 예. 조가평. 조각, 자, 네. 예, 뭐요? 아, 조각경이라고 들려가지고. 조가평. 아, 예, 예. 거의 나이대는 비슷하지 않나요? 아, 저분이랑? 네. 아, 너무 실례인가요? 저도 나이를 잘 몰라가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신체 능력이 선출이니까 유희관 씨는 엄청 뛰어날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종목 스포츠를 했다면? 저는. 잘했을 것이다. 다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뭐 축구, 농구. 탁구, 볼링, 당구. 당구 몇 치시죠? 당구도 한 뭐 150에서 200 정도. 150에서 200. 예. 그렇게 인상적인 네? 숫자는 아니네요. 예. 그럼 당구 선수를 했겠죠. 아니, 보통 취미로 해도 왠지 네. 한 300, 500 나올 줄 알았더니 아, 그런 건 아니네. 여기서 또 말 잘못했다가 예. 나중에 당구 쳐야 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또 예. 그렇죠. 사기를 예. 쳐야 되니까. 예. 당구는 금융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줄이는. 그렇다고 그 뭐 극적으로 막 150을 올리고 200을 올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저는 뭐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예. 축구 했으면 체형이 많이 달라졌겠네요. 달라졌죠. 와, 축구 했으면 진짜 지금 계속 뛰고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네. 하긴 호날두도 85년생인데 아직도 뛰는데 네. 그렇죠 유로에도 나오고 유희관 86년생 호날두보다 동생이잖아요 누가요 유희관 제가 동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호나우도 은퇴하고 약간 그 몸매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 그 네? 그 브라질 호나, 브라질 호나우도 네 브라질 호나우도 아 호돈이라고 불리는 예 왜 흉내를 내요 아 이거 호나우드님인가? 맞아요. 네? 호나우두 맞습니다. 아, 호나우두. 예, 호나우두가 이 손가락 세네 분이거든요. 아, 예. 유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유돈이요? 희돈신. 아, 희돈신. 네. 호나우두. 그쵸? 머리도 비슷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죠. 호나우두도 삼각김밥 머리 했잖아요. 그렇죠. 유희관 머리도 뭔가 그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죠. 예. 네. 그러네. 제가 또 왼발잡이여가지고. 아, 왼발잡이에요? 왼발의 달인. 좌완의 왼발입니까? 네. 제가 축구 이제. 메시네요, 메시.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메시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마라도나였어요? 아니요. 제가 왼발로 이제 막 프리킥 차고 막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하석주였어요? 투수, 네. 왜? 유석주였어요. 유석주. 왼발의 달인. 누구 백테크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또 축구 좋아하잖아요. 골대녀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석주. 유석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희관 씨 앞으로 문자들이 있습니다. 네. 0012님. 유희관 선수랑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제였다. 그런 사람이 있던데. 그런 말이 있던데. 혹시 유희관 선수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사실 이 야구계, 이 기자님들과. 예, 예. 아나운서, 뭐 스포츠 해설위원들. 유희관과 안 친하면 그분이 문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친화력이 없는 거다. 그만큼 저는 이제 선발 당일날에도 인터뷰를 했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예예. 사실 선발은 당일날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못 건드리죠. 네, 그래서 막 이게 불문율이에요. 인터뷰도 하면 안 되고 이게 나오지도 않아요. 더그아웃에. 근데 저는 이제 뭐 더그아웃에 나와서 이렇게 뭐 훈련하는 것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예. 사실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신조가 그거예요. 이제 적을 만들지 말자. 네, 그래서 웬만하면 두루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인싸의 표본이죠, 진짜. 네네. 유희관과 안 친해지는 경우. 유희관 자체가 좀 그 사람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요? 예. 있죠. 어떤 사람과 그렇습니까? 약간 조금, 저는 좀 예의 없는 사람 좀. 예의 없는 예, 사람? 예, 약간 뭐 말 막 하고. 예, 약간 그런 분들을 좀 싫어합니다. 네. 예,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채팅창을 좀 싫어하겠네요. 누가요? 여기.
아니요, 어떻게 싫어요. 아, 이분들은 이 정도로 하는 건 괜찮다. 아, 이 정도는 뭐 양호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럴 땐 빈볼 던지자고. 누가요? 예의 없는 사람 만났어. 아, 제공 던져도 뭐 안 아픈데요. 네. 마사지 해주려고. 네. 그래. 마사지요? 뭐 마사지 좀 해드려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김송이님. 유희관님은 춤추는 걸 찐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챌린지 하는 거 보면 안무도 다 꿰고 있더라고요. 연마 중인 댄스가 요즘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이 너튜브로 제 유희관이요. 이제 KB 흥행단장으로 야구장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치어리더 분들이 오세요. 저는. 릴스를 찍자고. 근데 저는 안 본 건데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바로 따라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안무 습득 능력이 빨라가지고 예, 예. 네.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많이 추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치어리더 분들이 그런 댄스 이런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하죠. 그리고 야. 저랑 하면 또 이제 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허. 저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누가요?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췄고 좋아했고. 친한 치어리더 누구냐고? 친한 치어리더 뭐 웬만한 분들 다 친하죠. 웬만한 분들? 왜 그래? 저랑 안 친하면 또 그 사람도 문제 아니, 있는 거니까. 제일 친한 분들? 네? 탑3. 제일 친한 탑3. 뭐 박기량 치열이도 친하고 박기량님. 네, 뭐 박기량님은 근데 이제 두산으로 넘어온 건데. 네네. 예. 아 근데 그 전에도 뭐 방송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뭐 서현숙 치열이도 서현숙 친하고. 네. 예. 뭐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응원단장을 해가지고 뭐 김현정 치열이도, 박소영 치열이도. 굉장히 뭐 친하죠. 네. 그렇군요. 네, 김한나 치열이도 뭐 다 친해요. 채팅창에 네. 다 아는 분들이라고 싶네요. 네네네. 저희 베테랑도 몇 분 나오셨었습니다. 서현숙 치열이. 서현숙 씨 나오셨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지현 치열이도 나오셨고. 그 대만으로 진출하신 분도 나오셨고. 네. 역시 베텐이 아주 그냥 쭉쭉 뻗어 나가네요. 그렇죠. 네. 예. 여기 이달, 나오고 싶어서 다 줄 서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아. 예. 저희가 가서 줄 서야죠. 아, 예.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 아, 네. 승부에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엄벌주의로 간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독해진 것 같아요. 네. 하기 전부터. 근데 사연들이 딱 기네. 네, 네. 여기 길어. 일단 구속수사로 갈까요? 네. 이 정도면. 길게 뭐... 보냈어. 반씩만 보냈어. 이게 뭐야, 이게. 독후감 아닌가, 이 정도면? 네? 네. 독후감을 그냥 글짓기를 하셨네.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불소치향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일을 닦는 일일 일양실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입 닦고 출근하고 낮에는 일을 닦아봤자 계속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먹기 때문에 굳이 양치가 필요할까 싶어서 안 닦고요. 잘 때는 까먹을 때도 많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또 닦을 건데 뭐라는 생각에 안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완전 더럽다면서 저러니까 여친이 없지라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충치가 하나도 없고 치과에서 건치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요? 여동생은 하루에 세 번씩 이를 닦지만 충치가 많아서 신경치료도 이번에 6개나 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긴 건가요? 더럽지만 충치 없는 저. 깨끗한 척 오지게 하는 충치 있는 동생. 닉이 불소치약인데 이를 하루에 한 번 닦는 사람이네요.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이분? 그러니까. 네.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저는 세 번이겠죠. 세 번. 예, 밥을 세 번 먹으니까. 예. 세 번 먹는다고요? 그렇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한 다섯 끼 먹잖아. 아니에요. 네. 예.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도가 좀 높은 네. 초콜릿류 이런 거를 먹거나 콜라를 마시거나 했을 때는 또 바로 닦아주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닦는 것 같아요. 일일 일양치. 사실 이제 뭐 가끔 정말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어서 피곤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갈 때 그냥 양치질 안 하고 잘 때도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술 먹고 뻗으면. 네, 그러신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술 먹고 잘 안 뻗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화보다 잠들고.
영화 보다가. 예, 영화 보다가 잠들고. 집에 들어와서. 예. 누구랑 봤어요? 혼자 보죠. 아. 혼자 소파에서 보다가. 안 소파가 아늑하니까 거기서 이제 혼밥? 잠.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새벽 3시에 깨서 어! 하고 그때 이따 꾸 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어! 그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 예. 어, 그래서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예. 양치질 안 해서 놀랬다고요? 그렇죠. 어! 어 하고. 어! 누구야! 그걸 놀란 거 아니야? 어. 아닙니다. 네. 예. 키트 제가 제발 좀 있어라 뭐야? 어. 응원은 감사하고요. 아무튼 아니 근데 1일 1양치를 하는데 어떻게 충치가 없지? 타고나신 건가? 이건 타고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네. 치아도 타고나야 돼요? 네. 저도 좀 타고나는 편입니다. 어... 건치거든요. 건치요? 예. 이 한번 이 아니 대문자예요. 소문자 이 말고. 예? 이 왜 부끄러워? 이... 어... 아, 좀 부끄럽게 하네요. 1일 유이관한테 보여준다고 하니까. 어... 예. 거의 뭐 잇몸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속살이니까? 그렇죠. 네. 예. 속살을 보여준 거니까. 어, 건치 맞으시네. 예. 건치예요. 어... 예. 그리고 치과의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침이 많이 나오는 편이래요. 그래가지고 충치가 안 생기는 이유일 수 있다. 예. 침이 많이 생겨서? 예. 침이 많아서. 그래서 석션 하지 않습니까? 네. 석션이 엄청 힘들어 했어요. 어렸을 때. 아, 이게 물이 많으니까. 예. 어... 어렸을 때부터 그... 치과 가면은 선생님이 계속 닦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어, 입에서 펌펑션을 아밀레이스. 어... 예. 인간 용천수라고 하십니다. 어... 성수죠, 성수. 아니, 근데 여동생은 하루에 세 번씩 일을 닦는데 충치가 많아서 신경치료도 받고. 이거는 또 양치질과 다르게 뭔가 이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동생이 어리기 때문에 예. 군것질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이게 뭘 먹고 바로 닦는다고 해서 그 당분이 이제 아예 영향 안 미치는 게 아니라 몸 속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바로 또 하는 게 안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아, 빨리 하는 게. 예. 뭐, 탄산을 먹고 나서 바로 하면은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빨리 하는 게, 왜냐면 균이 입안에 생기기 때문에. 네. 예.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일단, 바로 하기 귀찮으면, 그, 가글액 있잖아요. 가글. 그걸로라도 약간 한 바퀴 돌려주고. 예. 한 바퀴 돌려주고. 네네. 바로 하는 편이세요? 저는 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하지. 사실 뭐 밥 먹자마자 또 바로 하지는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동생은 충치가 많고 하루에 세 번씩 이를 닦는데 나는 아침에만 닦아도. 아 근데 밤에 안 닦고 자는 건 너무 열받는데. 밤에? 한 번 닦아야 된다면 밤에 닦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도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깔끔하게. 네. 어 근데 그 놀래죠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 냄새 맡으면서. 베개 소각, 베개 소각해. 어, 이병헌 씨 되는 거죠. 자고 했다. 자기 그 냄새. 예. 안 돼!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계속 밥 먹고 간식 먹고 커피도 먹기 때문에 네. 귀찮아서 안 닦고 잘 때 까먹을 때도 많다. 와, 이건. 이거야말로 진짜 그 뭐 먹다가 졸려 잔 거거든요. 졸음 와가지고. 어 근데 안 닦는데도 충치가 없는 오빠. 열심히 닦는데도 충치가 있는. 아 근데 이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깨끗한 척 오지게 하고 있는 충치 있는 동생. 얼마나 동생이 오빠를 뭐라 했으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를 닦는 이유는 네. 내가 건치를 가지고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많이 씹어먹는 목적도 있겠지만 네네. 어, 사람은 이로 네. 생존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말도 해야 되고 그쵸. 이것저것 보여줘야 되고 뭘 보여주죠? 네? 뭐를 보여줘? 아, 그러니까 이를 보여주게 되잖아요. 어? 뭐 할 때요? 아니 대화할 때 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 대화할 웃고 때? 웃고 그러면 아, 예. 아니 뭐 사람한테 이를 왜 드러내? 제가 개인가요? 아니 아니 뭐 예. 네. 격렬하신 줄 알았죠. 구속 구속 아니 이를 예.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구속. 격렬하게 하시는 줄 알았죠. 구속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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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분은 전 오빠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보다는 두 번, 세 번은 닦으셔야 되지 않나. 치과로 보내야 됩니다. 사실 그 치과로 갔을 때 어렸을 때 치과 가면 굉장히 다 울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들을 밖에 치과 그 베드에다가 구속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묶어놔라. 묶어놓고 그 소리 있죠. 드릴 소리 같은. 치과 그러면 울잖아 애들.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열심히 또 양치질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소리는 뭐 노인이 돼서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노인들이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서워요. 네. 네. 어른들도 다 무서워하는 거고. 네. 여동생은 왠지 남친이 있을 것 같긴 하죠. 왜요? 세 번에서? 네. 저러니까 여친이 없지라는 막말을 했다는 거 보면 본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세 번 한다고. 본인이 없는데 오빠한테. 세 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친 없잖아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요. 몇 번 하세요? 양치. 양치 세 번 하죠. 세 번 해요? 네. 네. 왜요? 있겠죠? 뭐가요? 네? 뭐가요? 충치요? 예. 그래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빠가 잘못했다고 보는데. 저는 무조건 오빠. 오빠는 그 아주 어두운 지하 쪽에다가 구속시키고 싶습니다. 지하 구석에? 예. 구취가 안 나도록. 근데 거기에 딱 그 방에 치과 의자가 딱 그렇죠. 하나 보여요. 거기 묶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릴 소리 함께. 여동생이 충치가 생긴 건 충치균이 남친에게 옮아서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것도 옮나요? 옮죠. 아, 충치균도 옮아요? 이 오빠분 만약에 열심히 안 닦으시면 제가 매직박 형님한테 와.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박 형님이 치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매직박 치과 유배형. 네. 매일매일 마술 봐야 돼요. 매일매일 구토 마술 봐야 돼요. 카드 나오는 거. 예. 아세요? 그럼요. 제 친구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재성이 아닙니까? 오. 제 재성이 거꾸로 성재네. 그렇죠. 오. 체형도 비슷하고. 근데 맨날 이거밖에 안 하더라고. 카드 넣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재미 포인트죠. 예. 네. 유일한 개인기 느낌. 저도 한 10몇 년 돼가지고, 성재 형이랑. 아, 재성이 형이랑. 10년이나 됐어요. 네. 저보다 더 오래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소치 형님 구속이고요. 네. 자, 키스 오브 라이프, 마이다스 터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희관이랑 비슷한 성향. 누구야? 본업보다 개그에 욕심 있는. 성재 형? 아, 성재 형. 재성이 형이라니. 아, 재성이라. 직박이 형. 지금도 라방하고 있겠네. 한번 하나도 사낼 때 나오라 그래서 간다 그랬는데. 아, 맨날 자기 거 나오라고. 막 그랬어. 거기 가봤어? 아지트? 옮겼잖아, 새로. 아, 내가 옮긴 데 갔나 보다. 엄청 좋게 옮기지 않았어요? 저 옆에 정엽 씨가 지나가네. 팬인데. 노래 부르려고 그랬어. 뭐 맷돌을 돌려. 잘해, 잘해. 잘해. 맷돌 돌리면서 하고 있어. 나는 가수답대. 이거 너무 옛날 프로인가? 알죠? 저 작가님은 다 웃잖아. 알다 안다니까. 센세이션 했지 그때. 임재범 씨 그때 뭐. 바로 여러분.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런 거려. 언제예요? 방금. 지금 할 건. 최홍만 아니냐고. 최민수 최홍만이 섞여 있네. 개인기를 왜 만들고 싶지? 성대모사 빠져.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성님 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랑 갓 구운 호떡이 먹고 싶어서 호떡 트럭에 갔는데 반죽이 딱 1인분만 남았다고 해서 둘 중 한 명은 식은 호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친구가 길 한복판에서 막무가내로 난리를 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양보했어요. 식은 호떡 받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옆에서 호떡을 급히 한 입 먹던 친구가 용암 같은 호떡 소에 혓바닥과 입천장을 홀라당 대어서 먹는 내내 괴로워하더군요. 이럴 땐 식은 호떡을 안전하게 먹은 제가 이긴 건가요? 아니면 호떡 소에 전치 몇 주에 엄청난 부상을 입은 친구가 이긴 건가요? 둘 중 누가 이겼습니까? 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저는 쉽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야, 둘 다 별미거든요. 별미죠. 예. 아니, 근데 호떡도 식은 호떡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호떡은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호떡 자체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갓 구운 호떡. 약간 위험물질이잖아요. 네. 안에 그 꿀 자체가 엄청 달궈져 있기 때문에 네. 혀에 바로 닿거나 입천장에 바로 흘러들어가면 용암이에요. 네. 아, 근데 또 겨울, 이번 겨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사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호떡을. 그렇죠. 네. 잘못 먹으면 호떡이 너무 딱딱할 수 있으니까 식은 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공갈빵 먹는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딱딱해서. 맞아요. 근데 어떻게 또 친구가 길 한복판에서 막무가내로 또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이 좀 미스터리네요, 그죠? 호떡 먹겠다고 친구끼리 길 한복판에서 무슨 난리를 쳤을까? 친구가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네. 무슨 난리를 쳤을까? 이런 건 또 들어 누웠나? 지은 씨가 와서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식으로 난리 쳤으면은 아, 너 네가 먹어 이랬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호떡 안에 있는 그 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혓바닥과 입천장을 홀라당 데였다. 예. 아, 근데 요즘에 사실 겨울에 길거리에 호떡 많이 못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보였거든요. 붕어빵, 그렇죠. 군고구마, 호떡.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한 봉지 사갖고 가서 가족들하고 또 먹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했는데 예. 요즘에 약간 보기 힘들더라고요. 예. 약간 뭐 재료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 없어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란빵 좋아했거든요. 계란빵 네. 훌륭한 식사죠. 예. 세 개 정도 쌓아놓고 먹으면 세 개 정도. 네. 계란빵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창 그 포장마차 음식 좋아할 때는 그 종로 한 1가부터 5가까지 쭉 투어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쭉 걸어가면서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거긴 약국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종로 1가부터 5가? 약국은 4가 그쪽이 많죠. 종로 5가. 예. 약국.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닭똥집 이런 것도 먹고 네. 예. 그다음에 계란빵도 먹고 아, 닭똥집 맛있겠다. 예. 쭉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떡튀순 이런 거 먹고 떡튀순? 예. 네, 훌륭한 식사가 됐습니다. 이제 또 젊은 척 하시려고 떡튀순이라고 말하시는. 아니 그때도 떡튀순이라고 그랬어요. 엔지인 척 하려고 떡튀순. 아니 그때도 김떡순, 뭐 떡튀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때도 했어요? 그럼요. 메뉴에도 심지어 써 있었어요. 예, 뭐 읽어갖고 젊은 척이에요. 예, 떡튀순 그렇죠. 저 형 돈 안 내고 먹은 거 아니냐? 아 제가 무슨 김두한 아, 조미관 시절 그런 느낌으로 그분도 내고 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도 전치 근데 전치 몇 주에 부상을 입나요? 호떡을 먹고 얼마나 뜨거운 거야? 아, 그러니까 한 몇 주 동안 혀가 좀 아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예, 입천장 대고 그런 거. 그러면 이분이 진 거 아닌가요? 그래도 친구가. 예. 그래도 차가운 호떡을 먹었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겼다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식은 호떡을 크게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갓 구운 호떡은 먹으려면 이제 주변부부터 조금씩 조금씩 먹고 아시죠? 아주 정밀하게 약간 뜯어 먹어가지고 그 꿀 쪽으로 공기가 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식거든요. 네. 약간 그 라면 먹을 때 면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한 입을 꿀 없이 약간 내려보낸 다음에 물어서 약간 구멍을 내야 됩니다. 네. 호떡 맛있죠. 호떡 먹는데 그 꿀 손에 묻으면 되게 그 끈적끈적한 거 그 느낌 되게 약간 좀 싫은데. 그렇죠. 네. 예. 저는 친구가 네. 더 손해 본 것 같습니다. 부상당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성님은 호떡을 그 사이에 또 몇 장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분은 또 혓바닥과 입천장을
했으니까 아까 그 불소치약님과 같은 방에 넣어서 치아 치료를 같이 입안 치료 아 입안 치료를 아 그 치료를 같이 따가운 땡보치를 잔뜩 이발에다가 예. 칠해주게 예. 예 같이 치료받는 건 어떨까 예. 예 좋습니다 둘이 예. 룸메이트 네 알겠습니다 이분도 저기 매직박한테 보내야 되나요 어허 직박이 형한테 보내죠 다 예. 예. 자 그러면 탄산폭포님 거 소개해주세요. 친구가 자기 여친에게 부탁해서 제 소개팅을 잡아줬습니다. 저 친구, 친구 여친, 소개팅녀 이렇게 네 명이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저더러 오늘 식사값은 내라고 은근히 부추기더라고요. 저도 고마워니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요. 남은 세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술이라 안주를 미친 듯이 신나게 시켜먹는 게 좀 짜증났습니다. 술 취한 척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제가 사라져서 남은 사람들끼리 술값을 N분의 1 했고 저런 애를 소개시켜 준 거냐며 친구는 여친이랑 싸웠고 여친은 소개팅 여랑도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술값 아끼려고 소개팅 해주는 척 절 부른 것 같은데 남은 세 명이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돈을 내겠다면서 튀어버린 제가 잘못했나요? 아, 이거 치열한 전쟁이었네요. 응? 예. 다행히 해피엔딩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공사 다 망 이런 거냐고. 공사 치다가 다 망하는 거냐고. 아, 근데 오늘 좀 사연은 예. 정말 진짜 있을 법한 네, 그런 뭐 진짜 있었던 사연들이지만 예. 와닿는 사연들이 많네요. 그 진짜 억울한 건지 신문고에 보내듯이 길게 쓰셨어요. 아, 근데 대부분 친구가 사실 소개팅을 시켜주면은 그 소개팅을 받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룰 아닌가요? 예. 네. 고마우니까. 근데 이제 소개팅할 목적이 아니라 미친 듯이 술이랑 안주를 시켜서 먹고 노는 게 그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까인 거죠. 네? 그럼 100% 까인 거죠, 그죠? 예. 그 소개팅 여가 까인 거 아닙니까? 이분은 갔으니까 남자 깐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까이긴 했어요, 그죠?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닌데?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 그래요? 네 소개팅년 이미 이 탄산폭포님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네. 상상력이 아주 그냥 놀려고 온 것 같습니다. 아 놀려고. 예. 그렇게 놀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소개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여자친구랑 친구랑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나서 놀자 이렇게 했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불렀는데 탄산폭포님은 되게 진지한 소개팅 느낌으로 예, 세팅하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열을 받았던 거고 약간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친구 있는데 친구가 사줄 테니까 나와서 같이 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술 취한 척 이게 소개팅이면 이 남자분이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탄산폭포님께서. 그렇죠. 어쨌든 그 도망을 간 거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친구는 여친이랑 싸웠다고 했으면 진짜로 소개팅을 해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냥 불러서 놀 생각이었으면 친구가 여친이랑 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네요 이거는. 여친은 소개팅녀랑도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왜 싸운 거죠? 서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그 건너 간 거니까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탄을 맞은 거죠. 그렇죠. 서로 그리고 N분의 1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소개팅녀는 그 친구한테 여친한테 뭐라고 했고 여친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예. 돌아온 것 같아요. 돈끼리 엮인 사람들은 무조건 싸웁니다. 돈으로 엮인 사람들은. 그래서 N분의 1 한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운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도 또 N분의 1을 한 사실 이 소개팅 받은 남자의 친구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또 여자친구 친구인데 이걸 또 N분의 1을 했다는 게 좀 또 그런데? 그렇죠. 타란티노 영화 느낌이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여자친구 친구가 있는데 없어 보이게 저기 오늘 N분의 1 약간 좀 그럼 여자친구가 많이 창피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자기 친구 앞에서 남자친구가 그러면 애매하긴 하네요. 네. 얼마나 시켜 먹을 걸까요? 1인당 막 몇십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 먹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근데 뭐 안주를 비싼 걸 시켰으면 뭐 특사시미, 뭐 우니, 뭐 이런 거 시켰으면 그런 거 시켜놓고 막 네. 양주 시켰어. 네. 네. 관자 뭐 이런 거 시켰으면 또 뭐 그럴 수 있죠. 보리새우 뭐 이런 거 시켰으면 그렇죠. 비쌀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소개팅 받은 남자랑 소개팅 해준 이 남자 둘 이 두 남자의 잘못이 아닌가. 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복관님? 남자 둘만 구속시켜라. 네. 진짜 구속시켜 가지고 정말 둘이 그 방에서 치고받고 한번 친구들끼리 사나이들끼리 한번 뜨거운 우정을 봐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 친구 여친이랑 소개팅녀도 같이. 어? 왜죠? 좀, 예.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탄산 폭포님이 나타났을 때 이미 계산서가 다 나왔다고 느끼거든요. 오늘은 망했다. 오늘 망했으니까 그냥 놀다 가자. 네, 즐겁게. 그래. 네, 모아라 마시라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소개팅을 해주면 이 커플인 두 분은 빠질 텐데. 네네. 계속 놀았나 보네요. 이 커플이 또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눈치껏 빠져줬어서 둘이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둘은 진짜로 놀려고 나온 것 같아. 술을 먹고 놀려고. 소개팅녀가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네 가지 마. 아, 가면 약간 네. 우리 어색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망했으니까 너네 가지 마. 놀자 그냥. 아니, 소개팅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자만추를 좋아하세요? 자만추죠. 자만추. 예. 소개팅 해보신 적은? 소개팅 0회 출전. 아, 한 번도 안 적었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안 들어요? 아니, 그 거부하는 거죠. 출전 거부. 아, 근데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요? 제가 아는 그 작가님이 있는데 예. 소개팅을 해달라고. 배디. 이거 왜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제가 실수했네요. 네. 배튼 방송 중입니다. 아, 예. 제가 시구도 이제 아. 성사시키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배디 결혼시키기도 한번. 네. 그러면 소개팅은 딱딱하니까 네네. 자만추로 한번. 네. 한번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뭐, 배튼 회식 자리 노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따로 만나죠. 아, 진짜로. 아, 저는 무조건 자만추예요. 완전 이상형이라고 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분은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만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관 상품권 받겠 내라고 하시면 되고. 유후. 네. 자, 자만추 포기하라고 하신 분 있고. 왜 누구한테로 포기하라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 여기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면 베텐너들에 대한 배신인가? 배신감도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도 이분들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제발 가라. 제발 꺼져라. 형은 제발, 뭐라도 해라. 아니야, 행복해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축하를 해줄 수. 지금이야, 제발 가라 이러는데 막상 또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막 확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를 놔두고 뭐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배복관님은 누가 더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명 다 굉장히 잘못한 진짜 타란티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아, 냈다 잘못한 냈다 거다. 냈다 뭔가 하나씩 다 걸려 있다. 예. 근데 제일 잘못한 건 왜 이렇게 많이 시켰을까? 저는 탄산폭포님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도망간 게. 그 여 친구랑 친구 여친한테 그리고 소개팅 여자한테 예의가 아니다. 채팅창에 못생긴 사연자라고 하신 분이 그리고 과연 이 탄산폭포님이 소개팅을 받을 때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뭐 하는 분이야? 혹시 탄산폭포님이 필터를 미친 듯이 네. 한 세 개 돌렸을 수도 있죠. 아. 하나 돌리고 다른 업체 필터에다 또 돌리고 또 돌려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돈 세탁하듯이 아. 얼굴 세탁해가지고 프사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AI로 탄산 폭포님이 그러면 이제 그 소개팅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간 거다. 그런 또 반전이. 알겠습니다. 네 명 다 그냥 싹 다 구속시킬까요? 네 명 다. 예, 줄줄이 굴비 엮듯이. 예. 네 명 다 그럼 다 들어가서 거기서 또 거기서 N분의 1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새롭게 예. 요즘 뭐 방탈출 카페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교도소 같은 느낌으로 넷이서 그냥 진짜 거기서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방탈출 카페 하는 느낌으로 네. 소개팅을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느낌.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진호님 거 이진호 소개해 주세요. 네.
삼형제입니다. 치킨 시켜놓고 일단 무조건 다리 하나는 첫째인 제가 먹는데요. 동생들이 남은 다리 하나 두고 싸우는 걸 본 어머니께 제가 혼났습니다. 장남이면 양보해 줄 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던데 전 좀 억울합니다. 치킨 다리 양보를 첫째인 제가 하는 게 맞나요? 동생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제가 꼰대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리. 삼형제인데 일단 다리를 내가 먹으니까 한 다리는 형제들. 근데 어머니는 뭐 드실 생각도 못 하시는 거네요. 어머님은요? 네. 어머님은 닭다리가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건 누가 시킨지 어머님이 시켜줬겠죠? 그렇죠. 어머님이 잘못입니다. 왜요? 요즘에는 닭다리로만 된 치킨들이 많아요. 아. 닭다리만 오는 치킨들이. 예, 예. 사실 이 아들들이 사실 가슴살, 퍽퍽살을 안 좋아하면 닭다리로만 된 치킨을 시켜주셨으면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아. 왜 다리가 두 개인 닭 치킨을 시켜놓으시고? 왜 통닭을 시켰나? 네, 삼형제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 이걸 엄마 탓을 한다고? 신박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어머니는 닭다리가 싫다고 하셔서 불려놓고는 갑자기 네. 이걸 어머니 탓을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아니 근데 동생이라서 이 장남에 대한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아 그렇기도 한데 그 저는 음식은 좀 풍족해야 된다. 두 마리를 시켰어요. 퀄리티가 그렇죠. 어머니가 뭐 잘못하신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형제면. 한 마리도 부족하죠? 한 마리는 안 되죠. 예, 세 마리. 1인 1닭 해도 모자를 파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또 치킨 값이 많이 또 비싸니까. 최소한 두 마리는 시켰어야 된다. 그럼 사이좋게 어머님, 삼형제, 닭다리 하나씩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아빠가 못 드시네. 예? 아빠가 못 드시잖아요. 아빠가요? 예. 어쩌란 말이에요? 이래서 1인 1닭을 해야 됩니다. 예. 국룰이죠, 1인 1닭. 삼형제에다가 부모님 계시면은 뭐 세 마리도 모자라죠 사실. 그렇죠. 삼형제면 한창 먹을 나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치킨 어떻게 드세요? 한 1인 1닭 하세요 아니면? 전 1인 1닭 하죠. 1인 1닭. 네.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괜찮아요. 양념 좋아하세요? 프라이드 좋아하세요? 전 무조건 프라이드. 어? 똑같네요. 저. 네. 양념이 후순이고 그 다음 프라이드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기통닭. 전기통닭. 옛날 통닭. 아 그 이렇게 트럭에. 돌리는 거. 두 마리 9,900원 그거 아니에요? 퇴근하다가 아파트 들어가고 있어서 그거 딱 이렇게 보면은 한방 통닭이죠. 네. 뭘 또 이제 굳이 한방 향을 좀 추가하셨는데. 네, 그거. 소금이랑 무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거. 그 종이도 약간 옛날 비닐 종이에 주지 않아요? 그렇죠. 봉지에 싸가지고. 예. 그게 감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아, 후라이드 좋아하세요. 감성도 감성이고 그냥 맛있습니다. 네. 짬뽕 짜장은 뭐 좋아하세요? 그거는 사실 둘 다 그렇게까지. 저는 중국집이면 무조건 깐풍기. 깐풍기. 그것도 치킨이네요. 부유하네. 아니 짬뽕 짜장 안 먹고 그것만 먹는 게. 예. 깐풍기 좋아하십니다. 네네. 깐풍기. 뭘 좋아하세요? 어떤 거요? 닭. 닭이요? 네. 후라이드. 후라이드. 네. 후라이드 너무 좋아요. 전기 통닭이나 그냥 옛날 통닭은 별로. 네, 별로. 저는 후라이드 아니면. 그 똥집 튀김 있잖아요. 아 맛있죠. 똥집 튀김 아니면 닭발 튀김. 그런 거 먹으면 되게 좋아요. 아 전기 통닭 시키면 진짜 통닭으로 오기 때문에 네. 이게 뜯어 먹는 맛이 있어요. 예, 순간으로. 약간 해체쇼. 비닐 장갑 끼고 쭉쭉 찢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쭉 찢어가지고 잘 기분 좋게 나오는 날은 이 약간 무슨 점성술처럼 어느 날 다리를 뜯었는데 다리에 온 몸에 살이 다 붙어 있는 정말 거대한. 다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칠면조같이. 네. 저도 사실 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전기통닭. 전기통닭 맛있어요. 그 센터 있잖아요. 센터. 그렇죠. 영양 많은 센터. 그 삼계탕도 주는데. 네. 네. 거기 맛있어요. 또 닭죽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닭죽에 그 깍두기 국물 넣고 깍두기랑 해서 딱 먹으면. 거기는 제가 요즘도 자주 시켜 먹는데 네. 근데 항상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를 딱 배달시키려고 그러면 최소 요금이 안 떨어져요. 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를 시키거나 네. 아니면 한 마리 반을 시키거나 뭐 아니면 추가로 뭐 감자볼 뭐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아니 배달이 안 되니까 한 마리만 딱 먹고 싶은데 꼭 거기다가 무슨 치즈볼, 감자볼 뭐 이런 거를
같이 넣어야 배달되게 만들어놔서 사이드 메뉴. 그 시키면 또 잘 먹잖아요. 먹죠. 네. 네. 지금 사연이랑 관계 없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거는 그럼 엄마 구속? 어머니? 어머니 구속 시켜요? 여기서?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죠? 네? 어머님이 없으면 하겠죠. 케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아, 안 돼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삼형제 중에 누구 구속입니까? 삼형제 중에요? 네. 동생들 둘 구속해서 다리를 어머니랑 사이좋게 먹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이거는 좀 애매하다. 사실. 아니면 다음부터... 장남이 책임지고 어머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어... 네. 근데 장남이 다 뒤집어 쓰고? 네. 어... 근데... 요즘 가정인가 봐요. 사실 이제 뭐 예전에 그런 가정이면 사실 장남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장남 먹죠. 예전엔 그쵸. 예, 네, 약간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둘째나 셋째가 뭐 다리를 먹으려 하면 어딜 형부터 먹어야지. 약간 그랬는데 약간 이진호님 이 집안은 최근 네 MD식 집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꼰대는 아니죠. 예. 네, 이진우님이 꼰대는 아니고 뭔가 어머님이 잘못했다. 두 마리 아니면 다리로만 된 닭다리 그걸 시켜줬어야 된다. 그러면 유의관의 폐륜 판정. 폐륜 판결. 제가 들어갈게요. 예? 제가 대신 들어갈게요. 이 얼굴 모르는 어머니 대신에 들어가겠다? 네? 폐륜은 할 수 없지 않잖아요. 네. 그럼 누구 구속이에요? 네? 한 명 구속시켜야 됩니다. 한 명은요? 예. 왜요? 그래야 지금 닭다리를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진짜 독해졌네요. 혼방 조치에서 다 같이 네. 가족끼리 한 명 구속해요. 치킨 어머니, 시키면서 화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입니까? 장남입니까? 둘째, 셋째입니까? 장남이요. 장남입니다. 동생들은 이제 행복하겠네요. 네. 다리 하나씩 먹으면 되니까. 네네. 네. 가장 행복한 결말. 그렇습니다. 네. 장남이 국룰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자, 위칙님. 친구랑 한 여자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둘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혼밥하러 온 짝녀를 만나서 합석했어요. 친구가 혼자 돈가스 두 접시 먹은 게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시킨 음식을 전부 제가 먹은 것처럼 모함하더라고요. 저도 친구 옆머리에 난 새치를 꼬투리 잡아서 밥 먹는 내내 조롱해줬는데요. 두 분은 혼자 돈가스 두 접시에 잔치국수와 쫄면까지 먹었다고 오해받기대 흰머리남. 둘 중 뭐가 낫다고 보세요? 지금 결론이 시작은 한 여자를 두고 경쟁 중이었는데 아 여기서 이기면 그럼 그 여자가 선택하는 건가요? 둘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으세요? 뭐요? 한 여자를 같이 좋아한 경우? 아니요. 없으세요? 예. 저도 딱히 없어가지고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약간 슬프거나 약간 좋아하는 친구인데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더군다나 친구다. 친구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무슨 뮤직비디오처럼 예. 그 제 친구랑 그 여자가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여자분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뭐 자리가 모자라서 그냥 밥을 남자분 둘이랑 먹었는데 그 둘이 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방송 듣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티를 내지 않을까요? 좋아하면? 근데 여자분이 경쟁하고 있다는 거 알면 보통 결론을 빨리 내주거나 그러지 마라 그러고 뭐 이제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경쟁을 즐기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이 남자가 더 잘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찌 친구 둘이서 한번 이겨봐 결승전 해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여자분도 만약에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 두 남자 두 분이 친구인 걸 알면 예. 사실 둘 다 좋을 수는 없고 한 명으로 더 마음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로 비교한다면 돈가스 두 접시에 잔치국수랑 쫄면까지 먹은 남자가 낫느냐 네. 흰머리 남자가 낫느냐 아니 근데 흰머리가 백발은 아니에요. 그죠? 새치지. 예, 흰머리 남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아니 흰머리남이 더 별로지 않아요? 사실 학생이니까 학교 학교니까 근데 흰머리 새치가 막 엄청 희끗희끗 많이 났나?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돈가스 두 접시에 잔치국수 쫄면은 되게 먹음직스럽게 잘 먹네, 복스럽게 먹네, 약간 그렇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깨작깨작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먹는구나 약간 이런 거일 수 있는데 흰머리 나면 약간 벌써 흰머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창 먹을 때지 뭐 이거랑 흰머리가? 근데 흰머리도 있으면 어디에요? 채팅창에 100kg냐 100발이냐 다 너무 오버한 거죠? 네. 100kg냐 100발이냐 근데 100발이 또 멋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중후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멋있는 아예 느낌. 막 백발 돼서 네. 거의 최백호 선생님 같은 느낌 이러면 멋있죠. 최백호 예. 낭만의 대형 괜한 걸 자극을 했네. 예. 네. 이렇게 저희 DJ들 다 흉내내면 네. SBS 라디오 한 바퀴씩 돌면서 모두 전 라디오 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전 프로 게스트? 그거 괜찮은데? 도장 깨기로? 배텐 소속이란 거 잊지 마시고. 아 그럼요. 예. 제가 또 그 지상렬 형님 그 라디오에 가서 저는 배텐 소속이다. 예.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허락받고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구속시킬까요? 흰머리 남입니까? 아니면 돈가스 두 접시 남입니까? 근데 너무 구속하면 슬플 것 같은데요. 그 구속된 남자가 없을 때 뭔가 이 남아있는 남자랑 이 여성분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너 너무 감정이입했네. 그러니까 드라마 한 명이 구속되면 한 명은 결혼에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나와 구속이 출소를 했는데 갔는데 그 둘이 딱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 우정을 위해 여자를 구속시킬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뮤직비디오 이거? 옛날 조성모 씨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들의 약간 내용인데. 그래요. 백백더비는 저는 여자 구속하자. 차라리. 여자. 저 화장실 다녀야 됩니까? 구속. 네? 구속. 화장실. 아니 갑자기 화장실 왜 가는 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유성재. 유이간의 텐. 아니 갑자기 화장실 가. 저런 경우 있어요? 그냥 가끔. 전 처음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녹화니까 이거는 안 나가고 그쵸, 그냥 네. 그런 거야? 저 화장실 다녀야 됩니까? 저렇게 감미롭게 얘기한다고? 저 화장실 다녀야 됩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간혹 있어요 간혹. 간혹? 아니 어쩐지 저거 많이 마시더라고. 추워요? 아니요. 아니 옷이 다 그 팔을 해가지고 다 늘어났는데. 아니 물. 그 좀 달아줘요 아까? 아니 원래 이렇게 길어요. 아 그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아까 다리는 거 봤죠 이거. 너 어디? 잘 다려 깨끗하죠. 진짜 웃기다. 갑자기 화장실 가네. 여기 뒤에 숨어버릴까? 어디 갔어? 그럴 거 아니야. 가서 불 끄고 물 뿌리고. 괜찮은데. 불 끄고 물 뿌리고 와. 재비코 선생님 멋있잖아 머리. 낭만의 대우 뭐야? 벌써 오냐? 되게 시원한 표정으로 온다. 이제 왔어? 여기 시원한 표정으로 와. 생각해보니까 네. 한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화장실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 다 들어왔네. 아니 나 가가지고 불 끄고 물 뿌리려다 참았어. 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칸에? 네. 캐변성제. 자, 어디까지 했죠? 네? 3세는 넘어가면 됩니다. 뭐? 우리 판단 내렸나? 여자분 구속. 아, 여자분. 백더비는 저는 여자 우정을 위해서. 여자. 여자. 여자분 구속. 그리고 이 남자 두 분이 뭔가... 좋죠. 됐어요? 네. 다음 사연 가면 됩니까? 다음 사연입니다. 네. 익명... 자, 이래서 여자분이 희생하고 우정을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끈끈하네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익명 2님 거 소개해주세요. 직장 입사 동기 중에 성격 안 맞는 김 과장이랑 같은 부서에 있는데요. 한 번은 임원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는데 갑자기 끼어들더니
아침에 세수 안 했냐? 눈 꼭 꼈네. 이러더라고요. 물론 다들 웃기만 하셨는데 전 좀 수치스러웠습니다. 복수한 날만 기다리다가 최근 후배들과 워크숍을 가서 단체 활동 중에 긴 과장 바지 지퍼 열렸어. 화장실 다녀왔나 봐. 한방 날려줬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던데 이건 선배들 앞에서 눈곱 망신을 준 김과장과 후배들 앞에서 남대문 망신을 준 저 누가 승자인가요? 네. 그렇군요. 지퍼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열고 다니면 안 되지만 화장실 갔다 왔잖아 지금. 아, 저는 고무줄 바지라서 지퍼가 없어요. 아... 지퍼 칩. 오. 예. 왜 고무줄 바지예요? 예? 편하니까. 어. 고무줄 바지. 어? 너무 깎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예? 아니 아니. 예? 아니 하체가 두꺼운 거 어떻게?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세수 안 했냐 눈 꼽겼네 이거는 좀 너무 과장님이지만. 예. 약간 좀 심한 거 같은데. 입사 동기니까 이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눈 꼽겼네 이러면 이제 세수 안 한 사람이 되는 거랑 그렇죠. 지퍼 열리는 건 잊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깜빡했다 이런 느낌인 거고. 네. 그러면 눈곱이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눈곱이. 예. 근데 세수를 해도 지나고 보면 눈곱이 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약간 피곤하거나 뭐 그러면 갑자기 눈곱 얘기하니까 팡 PD가 눈곱을 지금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아침에 세수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한 거죠. 그냥 눈곱이 꼈으면 수치스러울 일이 아니죠. 그냥 어? 뭐 있네? 그러고 이제 말면 되는데 세수를 안 한 거. 어, 네. 가끔 보면은 되게 굉장히 다른 세상으로 멀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어. 안 하고 온 겁니다. 아, 안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밤새도록 준비하다가 늦잠을 잔 거예요. 늦잠을. 네, 그래서 어 오늘 PT인데 이러고 미친 듯이 튀어나온 겁니다. 어, 아니 상상력이. 네, 그래가지고 공부해. 사람들이 나 안 씻은 거 모르겠지. 어차피 평소에 꼬질꼬질하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눈곱 지적을 당해가지고 다 망한 거죠. 예. 드라마 작가님 한번 해봐요. 아 예전에 꿈이었어요. 아 진짜로? 네.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뭔가 그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냥 나는 저는 일반적으로 아 그냥 아침에 세수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뭐 눈곱이 잘 안 떼져서 이제 꼈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진짜 늦어가지고 아 늦어가지고 갑자기 늦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왔는데 세수를 안 하고 와서 왕건이가 눈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당한 건데 제가 보기엔 김 과장님이 약간 꼽을 준 거긴 하지만. 네. 내가 여기서 총대 매지 않으면 프레젠테이션 끝날 때까지 저 대형 눈곱을 눈에 달고 하느라고 진짜 흑역사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주목 완전히 받기 전에 야 세수 안 했냐 눈곱 꼈어 이렇게 한번 어쩔 수 없이 컬레트럴 데미지. 어떻게 보면 김 과장님이 또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곱이 껴서 예. 일부러 그렇게 꼽주는 척하면서 눈곱 떼라고 말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니까 뭐 따로 나가서 앞에 가서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바지 지퍼 열린 걸로 복수까지 했어요. 그 따뜻한 김 과장한테. 바지 지퍼는 가끔 진짜 가끔 열릴 수 있죠. 네, 열릴 수 있죠. 네.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선배들 앞에서 눈곱 망신을 준 김과장 후배들 앞에서 남대문 망신을 준 저. 요즘도 남대문이라고 하나요? 네? 요즘도 남대문이라고 하나요? 남대문. 남대문 열렸어. 이렇게 하나요? 그치. 하긴 뭐 대체어가 딱히 없긴 해요. 그죠? 숭례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남대문. 인사 잘한다. 세트죠. 그죠? 남대문 열렸어. 인사 잘한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근데 사우스게이트 둘 다 좀 창피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수치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김 과장님 승 봅니다. 김 과장 승이요? 예. 김 과장은 좋은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상상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깨어나세요, 저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 마시고. 근소하게 김 과장 승이다. 김 과장 승이다. 예. 바지 지퍼는 뭐 열릴 수 있다. 그래요. 바지 지퍼가 열렸는데 뭐 이제 속옷이 보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후배들이랑 친해지려고 친해지려고는 아니지만 친해질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겼을 수 있다. 네? 친해질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겼을 수 있다. 네네. 아니 후배들 남대문. 후배들하고 친해지려고 남대문을 그러니까 남대문을 여서 개그 소지가 하나 된 거죠. 하나를 추가해 준 거니까 이 동기님이. 예. 개그 소지인가요? 저 형 저걸로 플라팅 안 나와주고 있네. 그게 아니라 그 후배들이랑 대면대면 할 수 있었는데 그걸로 한번 약간 빈틈을 줘서 오히려 친근한 사람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익명인님이 더 잘못해서 산 거네요. 그렇죠. 익명인님 패다. 익명님 패.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눈곱이 더 심하다. 바지 집. 세수를 좀 하고 다니셔라. 지퍼보다는. 예. 세수 좀 하셔라. 세수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익명님은? 구속된 채로 잘 씻으길 바라면서. 예? 구속된 채로 잘 씻으시길 바란다. 구속시켜요? 예. 눈곱 낀 이유로. 그렇죠. 어. 예. 매일매일 세수하는 버릇을 익혀서 출소하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는 이제 또 시간대별로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시간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누구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구속시키세요, 그냥. 소수 의견? 네? 없고? 없어요. 네. 네. 자, 그럼 거기서 세수 많이 해서 갱생돼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깨끗하게.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 해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3주 뒤에 만나야 되는데. 3주요? 예. 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러게요. 자주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매주 오세요. 네? 매주 오세요. 아, 진짜 자주 오고 싶어요. 네. 불러주십시오. 예. 그 네. 사이에 뭐 일정 있습니까? 홍보할 거? 홍보할 거요? 네. 아니 뭐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요즘 뭐 또 열심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식할 때 또 보시고요. 회식해요? 뭐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정엽의 Nothing Better입니다. 소등합니다. 예, 안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Nothing Better 들어가면? 어휴, 무르네. 그렇게 찍히나? 어? 나띵베러 베텐에서 들었네. 어디에 찍혀? 저작권료에. 찍히죠. 찍히나? 프로그램 이름도 찍히나? 그냥 SBS로 찍히는 거 아니야? 아, 그분은 근데 모니터링 하는 뭔가 뭐 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있죠.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Nothing 회식. 예은이 언제 와요? 10시 딱 맞춰서? 좀 전에 올 건데 이거 좀 드실래요? 뭐요? 육포? 아 그 매운 그거 아니야? 네, 지포? 맞아요. 어디서 왔어? 지포야? 이거 나 올리브영 갔다가 샀어. 네? 왜 올리브영 샀어? 올리브영 갔다가 샀어. 왜? 그냥 맛있어서 샀다고? 네. 허니버터. 에? 매운맛. 그럼 다 먹을 거예요. 앵그리 스파이시는 뭐예요? 앵그리? 매운, 완전 매운 거 같은데.
드세요. 드릴까요? 이거 맵 많이 맵나? 먹어봐. 이거 냄새가 매운데. 그거 좀 매워. 그래가지고 오는데. 선배님이 오늘 허니버터 산 거긴 해요. 어, 그럼 이거 먹어요. 난 매콤한 거 좋아해. 오, 맵다. 그거 매워요. 맵질이. 맵질이야. 맥주 한 주네. 맞아. 응? 맞아, 맥주. 시원한 생맥주 먹으면 딱이다. 요즘 야구장 가면 뭐 먹나? 야구장에 먹을 거 많아요. 치킨 말고 삼겹살도 있고 뭐 곱창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다 있어. 스테이크? 응. 스테이크 어디서 팔아? 거기서 구워서 줘요. 잘 파네. 들고 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릇에 담아줘. 줄까요? 그냥. 뼈 주라는데? 아, 요즘 중계하다 보면 막 먹는 냄새 때문에. 맛있다. 안 매워? 응. 저 매운 거 좋아해. 얘는 뭐야? 인싸? 아니, 근데 아이고, 아싸도 하잖아, 요즘에. 응. 응. 너 인싸야! 맨날 그랬잖아. 너 인싸! 야, 너 아웃. 응. 여기 호연이 형 나오지 않았었나? 응? 남호연. 남호연 안 나오네. 나오지 않았어? 남호연? 개그맨. 성민이 형 나오려다가 호연이 형으로 바뀌지 않았어? 아, 아, 아. 응. 맞아. 거기 또 어떻게 알아? 난 누군가 정호연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정호연이 왜 나왔지? 같이 유튜브 했었어요. 대표자라고. 오, 배워. 맞아, 맞아. 대표자도. 대표 자예요. 저 대표 자들 아니에요. 그거 왜 성민이 형 왜 안 나왔어? 원래 성민이 형 아니었어? 목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쟤 이렇게 다 보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저녁을 안 싸웠네. 응? 닭가슴살 스테이크? 응. 저녁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아침을 4시에 먹었어. 아침 4시에요? 응. 3시쯤 일어나니까. 2시에서. 유로 때문에? 응. 어디 중계세요? 독일, 헝가리. 독일 이겼죠? 아니 이제 한다니까, 오늘. 아, 이따가? 응. 독일 1차전 이겼지. 포르투갈 이기잖아. 호날두 지금 골 넣지 않았나 계속? 들어오기 전에 넣었는데 어제는 못 넣었어. 두 골 넣은 건 뭐야? 호날두? 응. 그건 그 대회 직전에. 아. 잘하던데? 호날두? 응. 사우디 리그 그거 아니에요? 득점왕? 35골인가 넣어. 와. 오, 매운 거 먹으니까 확 올라오는데?
유로 어때? 유로 어때? 유로 어때? 그거 맞죠? 호날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화장하고 왔네? 아 배워. 들어오라고 해야겠다. 왜 안 들어? 사진 찍고 들어 사진 찍고 들어오라고 하면 돼. 티가 잘 어울린다더라. 그러게 체형이랑 거의 찰떡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청바지랑 잘 어울리네, 티가. 어, 매워. 어디 지금? 좀 닦아, 좀 닦아. 됐어요? 뭐야? 잘 나온 거 맞아? 성의 없는데? 뒤에 최복크 선생님이 아니야. 그 온대 예은. 어? 재현 온대. 왜? 지금 잠깐 얘기한다고. 뭘 얘기해? 같이 놀다 간다고. 할 얘기 없대. 왜? 왜 참. 별로 안 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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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었네. 좋은 왜요? 슬리퍼 신고 다니네. 어? 돈 많이 벌었나 봐. 어? 어. 아, 방수 켜져 있지? 향수 쏟았어? 몸에 뭐 향수 어? 저 항상 향기를 내뿜어. 앉으세요. 씻고 다녀. 향수를 앉아. 많이 뿌리지 말고. 아, 앉아, 앉아. 왜? 가야 돼. 아, 왜요? 바빠. 왜? 왜 바쁜데? 야, 너 아웃! 아니, 나 바쁜다. 약속. 아, 왜 바빠? 약속. 아, 왜 지금 이 시간에 왜 바빠요? 그러게. 이 시간에 뭐 하는데 바빠? 술 마시러 가려고? 아, 약속 있어. 뭔 약속이야? 어? 뭔 약속이야? 인사는 바빠. 네가 아싼데 뭐 알겠니? 어? 아, 오빠 감사합니다. 뭐를? 아, 괜찮아, 괜찮아.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너 생일밥 사줘야지. 그러니까요, 사드릴게요. 아, 내가 사줘야지, 너 생일 7월 26일. 아, 진짜요? 응. 오, 뭐야, 기대... 7월 26일 날 회식하죠, 우리? 우리 회식해요. 생일밥, 아, 예은이 생일밥. 안타깝게 10월 24일에 출국인데. 아! 그럼? 돈 카드만 줘요. 카드만 줘. 그리고 카드 주고 형 집 비밀번호 주고 그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우리 샵 친구잖아. 아 맞아. 우리 샵 같아요. 맞아. 어 놀랍게도 네. 같은 샵이야. 네. 그 선생님이 많이 하더라고. 이선빈 씨도 하더라고. 네, 배우. 선빈 언니. 어. 아 요즘 뭐 런닝맨 고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심야 계담 뭐 나. 심야 계담 했는 이제 MC. 어 잘 나가시네. 그래서 신발 좋은 거. 아 진짜. 아 조용히 해요. 명품. 그 슬리퍼가. 와 완전. 와 서민은 똥도 꿀. 나 진짜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슬리퍼 완전 똥 밟았네. 아니 왜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어. 아니 누가 뭐래? 누가 뭐래? 누가 뭐래? 신발 대단하다고. 부러워서 그래. 아 그래요? 난 부러워. 와... 응? 아 뭐야 오빠 비싼 거잖아요. 이게 뭐야? 아 도, 나도 돈 좀 보태가 샀어. 돈 좀 보태가 샀어요? 어. 아, 비싼 거잖아요. 봐 비싼 거 판에. 야 탐나 역시. 탐나요? 응. 뭐야 형? 한정판. 한정판이야? 네. 대단하네. 잘 어울린다. 예쁘죠? 한정판. 생파 때 누구와? 없어요.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생파 때 와주시지. 아니 어머님이 이걸 들으신대. 어, 어떻게 봤어요? 니가 그랬잖아. 아니, 엄마가 아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너 생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니까 막 이러는 거죠. 진짜로 해서 7월 26일 이거 여기 방송 보면 나와. 갑자기 그 앞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엄마. 지금도 보고 있을 거야. 아 어머니. 네. 엄마랑 이따 왔거든요. 어머님이랑. 네. 진짜요. 오늘 그
방송 하나 하고 일찍 끝나가지고. 막능강 그 김하영 씨? 응. 그분은 여기 나오지 않았어? 네. 마피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오징어. 갖고 그분은 야구. 어, 이거 혹시 중코에서 갖고 중코 60분 더 넣어달라 해. 너 여기. 중코에서 갖고 온 거 아니죠? 아니 저기 방 PD가. 아. 하와이 갔다 와서 샀다. 진짜요? 태국 갔다 왔다. 내 건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아 진짜? 나눠 먹는 우와. 몇 칼로리? 아우 어지러워 얘 보니까 향수를 쏟았나 봐. 아 왜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향수인데. 뭔데? 뭐라는데? 명품이야 또. 어, 다 명품이야. 어? 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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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품만 좋아하네. 아니 아니야. 맛있겠다. 맛있어. 먹어. 내일 뭐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또? 내일 뭐 광고 찍어? 아니 내일은 아 기사 아는 형님. 아영 누구랑 나가? 말해도 되는 거야? 그냥 기사 났는데. 누구랑? 아영 가이랑. 가이 씨? 응. 가이 씨 이쁘시던데. 아이 공공이에요 공공. 아니 너 이쁘다 그랬지 근데 뭐라 그랬어? 우리 아이 공공이에요 가이는 거느리면 안 돼. 그 연기 잘하시더라고. 그 약간 옛날 그 오피스 그거. 그쵸, 아 예. X세대? 안녕하세요. 그 세대잖아요. 어. 응? 여기가 그 세대지. 다 불러 너 생일 때 그 같이. 진짜로? 어. 해줄 거예요? 진짜로? 어디가? 스시? 고기? 응. 방북교 형. 아이씨 똥 같네. 똥은 얘가 신고 왔는데 왜 형이 안 물을 거야. 뭐야 방금? 어? 야 이거 민가야 민가. 이 형 화장실 가더니 방송하다 화장실 갔다니까? 아 헐. 응? 방송하다 화장실 갔다니까? 급해가지고. 급하면 가야지. 이거 매운 거 먹어가지고 너 딱 갈 수 진짜로? 있어. 진짜로? 아 저 안 먹었어. 생방 중에도 갔어. 아니 성재 형이 먹어가지고. 어. 어떡해. 오늘 뭐야? 오늘 그 모자, 그 모자도 비싼 거예요? 응? 그 모자도 비싼 거예요? 너만큼은 아니야. 오, 아니 티셔츠도 비싼 거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거 알죠? 더 많이 뭐 많이 소문이 많나 보네. 예은이 벌면 벌면 바로 쓰는구나. 무슨 소리야? 아니 전 이럴 때 예은이 근처에 있어야 돼. 왜요? 그럼 많이 써주거든. 돈이 돈을 요즘 쓰러다. 전 다 모아요. 전 다 저축해요. 오늘 쓸어 담는 얘기. 이거 있는데. 그냥 이런 건 소소한 건 나만의 그냥 그거잖아. 이게 소소해. 이게 소소해? 역시 간지. 아니 오해하시겠다. 간지. 오해하시겠어. 소소의 뜻을 잘 모르나? 아니 소소하게 그냥 저만을 위한 나만의 선물, 나를 위한 선물. SNL 또 안 해? 하죠. 또 들어가? 들어가죠. 어 너무 재밌어. 야, 집에서 보다가 막 캡처해가지고 너 캡처해서 보내주고 그러죠. 어 맞아요 보내주세요. 너무 잘해 연기를 예은이 진짜. 우리 진짜 샵 친구에다가. 맞아 샵 친구. 아니 오빠 그 아이스 초코 좋아한다고. 아 그런 얘기까지? 내 커피를 안 마셔. 아이스 초코. 다은 쌤이. 끊긴 거죠. 끊긴 거야? 끊겼어요. 안녕. 몇 시에 시작해? 10시? 오 명. 네 10시. 가야겠네 이제. 어디 가세요? 약속? 응? 약속 어디 가세요? 압구정. 누구랑? 그러니까 방송 나가고 있어. 응? 저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너? 응. 저도, 내일 뭐 있다며? 저도 좀 데리고 놀아주시면 안 돼요? 좋지. 난 너무 영광이지. 인기 연예인하고 같이 뭐. 인기 탑사랑 요즘 제일 핫한. 저 좀 데리고 놀아주세요, 제발. 아, 쫄로 옮겨서 해? 네, 57분이라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매워요? 나 맵지. 아,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 먹어. 안녕. 어, 매워. 끌겠습니다. 너 갔다 왔어? 어디요? 안 가.